그런 얘기 많이 해요. 아유 정말 30년 40년 동안 밥해 대는 거 지겹다고. 지겹죠. 설거지를 해기려나 뭐 사랑한다고 말을 해기려나 뽀뽀를 해주기려나 그냥 소리나 뻑뻑 지르고 침부림이나 시키고. 근데 이 할아버지가 어떤 할아버지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그냥 얼마나 할머니가 좋아. 심장마비로 죽었으니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딱 청진기를 대더니 아유 할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심장마비로 이제 간호사한테 다 처리해갖고 냉도실로 모시라고 영안실로 그래갖고 이제 영안실로 이렇게 할머니가 이제 이렇게 할아버지 뒤를 따라가는데 이 할아버지가 가다가 깨어난 거예요. 깨어나갖고 이제 할머니가 뒤따라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우 나 좀 살아났으니까 얘기 좀 해달라고 막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못 들은 척 아, 할아버지가 조금 있으면 완전히 이제 냉동고로 들어가게 생겼단 말이야. 말은 안 나오고 더 애절하게 나 좀 살아났으니까 얘기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할아버지 다리를 치면서 이 양반아 의사가 죽었대는데 왜 이렇게 말이 많으냐고. 남편이 전쟁하러 나가는데 정말 왕대접하고 내보낸 부인이 얼마나 돼요. 이러지 않으면 다행이지. 머리 막 부시시 해갖고 막 사자 머리를 해갖고 머리 끝에는 밥풀 하나 딱 이렇게 붙여놓고 여보 다녀와. 퇴근을 했는데 아직도 그 부시시한 머리를 가지고 테레비를 보고 앉아있다. 어느 남자가 집에 들어오고 싶겠어요. 부인이 정말로 지혜로운 부인은 요리를 한 번씩 하라는 거야. 그래서 낙지볶음도 하고 요새 그 테레비에 보면 이렇게 홍어 이렇게 삭힌 것도 많이 홈쇼핑으로 보내주잖아요. 딱 해갖고 삼합 딱 해갖고 와인 하나 딱 준비하고 이브닝 드레스도 좀 쫙 입고 이런 이벤트가 있어야지 60년을 같이 살지. 무슨 재미로 60년을 살아요. 이건 뭐 김치찌개 한번 해줬단 말이야. 부인이 저녁에 아 김치찌개 해줬는데 다음날 아침에 출근할 때 보니까 그거 졸여갖고 이제 또 내놨단 말이야. 저녁에 퇴근할 갖고 왔는데 그걸 뽑아갖고 또 내놨어. 고해성사를 이제 이렇게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같이 들어와요. 그래갖고 이제 할머니가 이제 할아버지 잘못한 걸 다 나한테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은 할아버지가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데 안 받아들입니다. 할머니를 때리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랬느냐. 그러니 난 내가 봐도 야 저 할아버지 양심도 없구나. 그냥 젊었을 때 저러더니 늙어서 고해를 대신까지 해주는데 얼마나 고마워. 그런데도 그냥 그 할머니를 때리고 저렇게 구박을 하니 정말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마침 내가 있을 때. 그래서 내가 장례 미사를 해주고 할머니 손을 꼭 잡고 그랬어요. 할머니 이제 그동안 고생 많이 했으니까 이제 편안하게 집에 가서 이제 행복하게 쉬시라고 남은 여생. 그래갖고 이제 할머니를 보냈는데 그 밤 11시에 할머니가 전화를 했어요. 신부님 우리 집에 좀 와달라는 거예요. 한참 자는데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그 병상에 누워있던 남편이 없으니까 이 집이 그렇게 무섭고 쓸쓸하고 외롭고 허전하다는 거야. 지금 빨리 와서 기도를 해달라는 거야. 아, 그래서 자다가 또 옷도 갈아입고 이제 내가 가고 그 할머니 이제 안수기도 해주고 이제 손잡고 기도해주고 오면서 늙어서 남편이 죽는다. 그럼 그날로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귀하게 지금 자식을 귀하게 해줘야 돼. 남편을 귀하게 해줘야 돼. 그러니까 오늘 당장 집에 와서 학원 끊어요. 학원 끊고 대학에 대학 다닌 자식 있으면 당장 휴학시키세요. 우리 어머니가 딱 오시더니 아들이 막 쩔쩔 매고 사람들이 막 농민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왜 그러시냐고 신부님. 그래서 아 내가 원래 계약재별 했는데 돈이 원래 한 2억이 들어오기로 했는데 그 돈이 안 들어와서 내가 지금 못 줘서 지금 너무너무 당황스럽다고 그냥 그 얘기만 전 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일주일 동안 있기로 하셨는데 그날 그냥 집에 가시더라고요. 우리 누나한테 가자 그랬더니 차로 가셨어요. 그 다음날 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어요. 신부님 내가 그 돈 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하루 만에 어머니가 그 엄청난 돈을 해서 보낸 거예요. 아들이 그냥 뭐 그런 거 고생하는 거 보기 싫은 거지. 그래갖고 그 돈을 해갖고 싹 일주일 만에 싹 정리했어요. 나는 어머니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저는요 우리 어머니가요 안 죽었으면 좋겠어요. 1등부터 5등까지는 다 여자예요. 그러니까 요즘 남자애들이 왜 이렇게 시험을 못 보느냐 컴퓨터 게임 때문에.
그 다음에 음란 사이트 때문에, 그 다음에 개떼처럼 돌아다니는 특성 때문에 남자애들이 여자애들을 따라갈 수가 없대. 혹시 우리 집에 남자만 아들만 난 낳았다 손 들어보세요. 우리 집에 아들만 있다 손 들어보세요. 이 집은 이제 망한 거예요. 엄마를 봐도 말도 안 하고 씩 자기 방에 들어가고 다정하게 말 건네는 게 없어요. 뭐 어렸을 때 막 안기기도 했는데 이건 뭐 자기보다 훨씬 큰 놈이 안기지도 않고. 이 대학교 가면은 얼굴 보기 힘들어지는 팔촌이 됩니다. 이제 장가를 가면 이제 사돈이 돼버리죠. 한 100명 정도 노인대학에 오면은 딱 티가 나요. 저 할머니는 아들밖에 없구나. 저 할머니는 딸이 있구나. 확 티가 나요. 아들만 있는 할머니들은 옷을 이상하게 입고 와요. 그 몸빼 바지 비슷한 거 입고 와요. 아들만 있는 할머니. 아니 관광버스를 타고 여기까지 오는데 1박 2일을 오는데 멋을 좀 내야 되는데 하여튼 몸빼 바지 비슷한 거 입고 와요. 파마를 해도 어떻게 하고 오느냐? 철모 뒤집어 쓴 거 같이 이렇게 하고 와요. 파마를 하고 와도. 근데 딸들은, 딸이 있는 할머니들은 틀려요. 딸이 있는 할머니들은 이 스카프를 하고 와도 색깔이 벌써 뭐 보라색에 벌써 틀려요. 이 파마 웨이브가 틀려요. 딸이 있는 할머니들은. 네. 네. 돈 많은 자식은? 그렇지. 사돈의 자식이 되고. 이게 어리삐리한 것만 내 아들로 남아서 평생 고생시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세대는 어떻게 힘 닿는 대로 낳죠. 힘 닿는 대로. 그런데 이거보다 더 멋있는 말이 있어요. 생기는 대로. 얼마 전에 충청도 레지아 그 강의를 갔는데 거기서는 충청도 사람들은 또 우리하고 생각이 틀리더라고. 닥치는 대로 낳대요. 그러니까 옛날에 할머니들은, 요즘 젊은이들은 다 우리 아가야 그러잖아요. 근데 옛날에 할머니는 다 뭐라 그래? 아이고 우리 새끼들 그러잖아요. 막내는 새끼로 안 보이죠. 강아지로 보입니다. 강아지. 그렇게 바쁜데 무슨 생각할 시간이 어딨어요. 그래서 머릿속에 든 거 없는 여자가 집안일 챙겨나면 그 집 망한다. 그래서 암탉 꼬꼬댁 하우스 폭삭 그랬어요. 옛날에는. 그리고 옛날에 장남이 죽지 말라고 그러는 이유가 있어요. 왜 죽지 말라고 하면 동생이 13, 17, 4, 한 살이란 말이야. 아니 이렇게 놔놓고 지금 죽으면 이거 누가 키워야 돼? 장남이 키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지 말라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60까지 살았어. 그러면은 이 한 살이 시집 장가 가는 나이예요. 그러니까 장남이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내 동생 다 키워줘서 너무 고맙다고 잔치를 해준 게 바로 회갑 잔치, 환갑 잔치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환갑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어. 근데 요즘은 환갑을 차려줬는데도 이게 안 죽네. 그리고 어머니가 60대 뭐라고 그러셨느냐면은, 에휴 늙으면 죽어야 돼, 늙으면 죽어야 돼. 그래서 그때 굉장히 내가 그 논어를 막 한참 읽을 때라, 아 정말로 내가 부모한테 잘해야 되겠구나. 본수원 갈비집에 가서 갈비 한 번 더 사드리고 전화 한 번 더 드리고 했어요. 근데 이제 요즘 이제 그 얘기 들으면 막 화가 나요. 그 얘기 한 지 벌써 16년이 지났어요. 죽을 기미가 안 보여요. 지금 17년째 한 달도 안 빠지고 용돈을 드려요. 지금은 좀 많이 드리죠. 뭐 강의 다니고 그러니까 조금 제가 강사료 있으면 한 달에 뭐 5번, 6번 강의를 나가니까 그 강사료 중에 하나만 나눠줘도 용돈 많이 드리는 거예요. 이게 17년 드려요. 한 달도 안 빠지고. 제가 생각해도 제가 기특해요. 이제 3년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시어머니 93살 되면 제정신이에요, 제정신 아니에요? 아니 93살 먹은 신부님이, 아니 93살이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부님이 혼배 때 이제 장례 강론하고 장례 때 혼배를 강론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주교님이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주교님이 찾아가서 신부님한테, 신부님 이렇게 은퇴하라고 그래도 은퇴도 안 하시고 이렇게 맨날 이렇게 헷갈려 하시고 하니 내가 보좌 하나 보내줄 테니 그 보좌 받아갖고 어려운 건 보좌를 시켜라.
그래서 신부님도 너무 기분이 좋대. 보좌가 딱 온다 그러니까. 보좌가 왔는데 70살짜리를 보내. 70살짜리. 또 이 늙음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면 더 해요. 굳이 걸레 삶지 말라고 해도 굳이 걸레 삶는다고 저기 막 통에다가 넣고 또 까먹고 또 그냥 완전히 다 태워먹고. 그러니까 구박을 받는 거지. 왜 하지 말라는 짓을 골라세요. 그거 하는 시간 있으면 어떻게? 나가서 놀아. 놀아. 딸이 대학에 들어갔어요. 작년에 어머니가 그렇더라고. 내 첫 손녀 대학 들어가니까 대학 등록금은 내가 내마. 그거 딱 내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집은 어머니가 수원 정자동에 사는데 자식들이 반경 1km에 다 붙어 삽니다. 왜 붙어 살까요? 떨어지는 고물이 있잖아요. 떨어지는 고물이. 네. 그러니까 반경 1km 다 붙어 사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한 6년 전인가 아버지가 이렇게 자식들이 용돈 주면 이렇게 통장에 돈을 모아두는 통장이 있어요. 한 500만 원인가 600만 원 모아졌는데 어머니가 꼬신 거예요. 70이 돼서. 여보 우리 삶은 얼마나 사냐. 우리 수의나 좀 하나 해두자. 당신 거 내 거 나중에 자식들 불편하지 않게. 그럼 우리 아버지 또 착해니까 이제 갚는다고 어머니가 뭐 3월인가 4월에 돈 나오는 게 있으니까 1월 달에 수의하자고. 그래갖고 아버지가 줬대요. 갚는다고 해서. 지금도 아직도 안 갚았어. 지금도. 이 마누라를 믿으면 안 돼요. 내가 니네들 어떻게 키웠는데. 어버 아플 때 업어서 응? 밤에 이 약국에 달려가고 막 두들겨갖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냥 대동아전쟁부터 뭐 그렇게 할 얘기가 많아. 얘기만 하면 그냥 대동아전쟁이 시집어갖고 고생한 얘기, 6.25 전쟁 때 피난 간 얘기, 전쟁 끝나고 나는데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한 게 고생한 얘기, 그냥 줄줄이 그냥. 어떤 할머니는 비산동에 있었던 30학국에 잘못한 거, 40학국에 잘못한 거, 50학국에 공화국별로 죄를 고백해요. 근데 이 할머니는 죄의 본질은 뭐야? 이렇게 힘들게 내가 살아왔는데 내가 자식 하나를 키웠는데 이 자식이 너무너무 속을 썩여갖고 지난주 너무 속상해갖고 주일미사를 빠진 거야. 죄는 주일미사를 빠진 건데 이 주일미사 빠지는 과정을 3공화국부터 설명을 해야 돼. 3공화국, 4공화국, 5공화국. 그러니까 항상 깨끗하게 살라는 거예요. 항상 깨끗한 옷. 예? 이쁜 한복 이런 것도 입고 곱게 좀 있으라는 거야. 맨날 이건 뭐 몸빼 바지 비슷한 거 입고 그냥 돌아다니지 말고 파마도 좀 이쁘게 하고. 그러니까 내가 항상 하는 얘기 아니야. 여기 온 할머니들 지금 딸이 있는지 아들인지 금방 구분이 돼. 아들만 있는 할머니는 어때? 파마를 어떻게 하고 와? 철모 뒤집어 쓴 것처럼 하고 와요. 아들만 있는 할머니들 몇 있어 지금 그런 할머니들. 예. 지금 이 나이에 비산동 성당에 어르신 성경대학 나와서 배우지, 평일미사 나오지, 성경대학 나오면 밥 주지, 친구 있지. 아, 하느님 믿어서 받는 은총이 어때요? 정말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하느님한테 죽을 때 안 바치고 죽고 누구한테 주고 죽으려고 그래? 여기 바깥에 지금 이제 모닥불 피고 놀 거죠? 네, 모닥불 지금 펴줄 거야. 그 모닥불 피면은 자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이 남은 이 지금 30년 40년이 소중해. 지금 10년 남은 할머니들이 소중해. 10년 남은 할머니들이 소중해지. 그러니까 오늘 밤에 모닥불 펴줄 테니까 이 밤을 불살르라고. 예? 원 없이 그냥 즐겁게 노시라고. 피천득 선생님은 90살 될 때까지 다 봤는데 이게 자꾸 안 보니까 시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보면은 시력 안 떨어진다고 그래요. 이게 뭐 텔레비전이나 계속 3시간, 4시간 보니 그놈은 눈이 나빠지지. 뭐 하늘만큼, 땅만큼, 너는 내 운명, 춘자 내, 경사난 내 이런 거나 보고 있으니까 시력이 나빠지지. 이순재 선생님이 그 어떤 이쁘장한 할머니랑 데이트 요즘 하죠? 그런데 둘째 아들이라는 의사라는 아들놈이 나타나갖고 엄마, 저 아버지의 그거를 아주 못을 받고 나갑니다. 그놈 이 세상에 나쁜 놈 중에 제일 나쁜 놈 중에 하나예요. 왜? 아버지는 감정이 필요 없다 이거야. 근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감정이 더 애틋합니다. 그러니까 바빠. 경복궁 다녀야지, 박물관 다녀야지, 헬스 다녀야지, 수영 다녀야 되지. 어때요? 싸울 시간이 어디 있어 며느리하고. 없어요. 집안에 들어 아, 신부님 이거 하려면 돈 많이 들 텐데 돈 거의 안 들어요.
또 돈 든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돼? 오늘 집에 가서 잡히면 돼. 그래서 이게 그래서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운동 다니고 봉사 다니고 일하고 공부하고 경복궁 다니고 박물관 다니면은 자 아파서 누울 시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파서 누울 시간 없어요. 그리고 자식하고 부닥칠 시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원망할 시간 있어요 없어요? 내가 바빠 죽겠는데 누구 지금 원망해. 내가 지금 바쁜데. 감사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건강도 결정되는 거야. 건강도.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 감사하세요. 그리고 여기 할머니들은 감사 안 할 수가 있는 할머니들이야. 지금 두 다리로 여기 평창까지 올 정도면 감사해 안 감사해? 본당 신부 잘 만나갖고 어? 뭐 돈도 많이 대줬다며 얘기 들어보니까 어? 돈도 많이 대주고 얼마나 좋아. 그리고 집에서도 자식들 앞에서 입만 열면 뭐 해야 돼? 감사하다. 니네들 건강하고 나도 건강하고 감사하다. 그냥 냉면 못 사 안 얻어먹고 이런 것만 원망하지 말고 냉면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 내 돈 가지고 내가 가서 사 먹으면 돼. 내 돈 주고 내가 가서 사 먹으면 되지. 그걸 기다려요. 신부님 냉면 사 먹을 돈이 어디 있어요? 집 하나 잡히면 되는 거예요. 자 아들이 어머니 제가 갈비 사드리니까 갈비 먹으러 갑시다. 그러면은 할머니들이 얘야 경제도 어려운데 갈비는 무슨 갈비냐. 그냥 집에서 김치찌개나 먹자. 이 할머니 바보 멍텅구리 할머니예요. 아들이 갈비 사준다면 어떻게 해야 돼? 방에 들어가서 바로 빨간 거 입술에 바르고 가방 들고 따라 나가야 돼요. 응? 나같이 이렇게 호강하는 노인네가 우리 동네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다음에 아들이 어떻게 해? 또 사드리고 싶어요. 나는 내가 신부 처음 됐을 때 어버이날인가? 어머니한테 내가 옷 좋은 걸 사줘야 되겠다. 그래갖고 백화점에 가서 거의 100만 원짜리를 내가 골라갖고 은은하고 우아한 거를 사다 줬어요 어머니한테. 근데 어머니가 그걸 딱 보더니 확 내던지더라고. 100만 원짜리를 내가 이런 거 싫다고. 그러니까 어머니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늙으면 난 울긋불긋한 거 좋아하는 걸 그때 몰랐지. 그걸 모르고 일곱부터 방에 들어놓았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방에 들어놓으면 무슨 생각밖에 안 들어요. 외롭고 정말로 아침부터 밤중까지 가만히 들어놓고 있는데 무슨 삶의 낙이 있겠어요? 살 만큼 살았는데. 그러면 내가 이제 할머니 손을 꼭 붙잡고 뭐라고 그러냐면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성당 가서 어떻게 좀 해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내가 이제 병자 가방을 들고 쫓아갔어요 할머니한테. 이랬더니 할머니가 막 숨을 몰아 쉬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보좌신부를 16,000명, 13,000명 이런데 보좌신부 되고 본당신부도 한 4,000명, 5,000명 해갖고 또 병자성사를 많이 해갖고 딱 보면 알아요. 3개월 갈 거다, 한 달 갈 거다. 그래서 이제 내가 할머니 손을 잡고 할머니 장례미사 내가 잘 해줄 테니까 강론도 잘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야, 하여튼 직천당 가서 이제 안부도 전해주고 내 강론 잘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잘 가셔라. 할머니는 그동안 너무너무 고마웠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 손을 꼭 잡고 죽기로 이제 합의를 이제 봤어 이제. 장례 준비를 해라. 이제 그리고 이제 기다리는데 일주일이 돼도 연락이 없고 2주일이 돼도 연락이 없는 거야. 한 달 만에 다시 봉성체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가갖고 할머니한테 그래서 할머니 어떻게 된 거냐, 우리 살아서 안 보기로 하지 않았느냐. 이런 부활 때 돼갖고 내가 이제 봉송체를 나갔는데 할머니가 일어나서 나온 거예요. 날 마중을 나왔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신부님 이제 좀 일어나 다닐만 하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두션찬을 판국인데 일어나 다닐만 하다. 이제 90까지 한 남자하고 60년을 살아요. 살만해요? 한 남자하고? 한 여자하고 한 남자하고 부부로 만나서 딱 30년 사는 게 가장 맞대요. 저는 생각 잘했죠. 장가 안 가고 혼자 사는 게 정말 좋은 거예요. 신부님 난 노인전 가기 싫다는 거예요. 아니 왜 노인이 노인전 가기 싫으냐? 그때는 이 할아버지가 저한테 명언을 했어요. 무슨 명언을 했냐면 형들이 심부름을 시켜서 가기 싫다는 거예요. 벌써 5년 전 얘기예요.
수원에 있는 아버지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아버지 노인정 가세요. 그때 아버님이 73이셨어요. 아버님 노인정 가세요 안 가세요? 그랬더니 안 간다고 화를 내시더라고. 아니 왜 노인정, 집에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만 살고 자식들은 한 1km 반경에 떨어져서 살거든요. 아, 왜 안 가시냐고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 하시는 말씀이 형들이 청소시켜서 가시. 할머니, 할머니는 참 죽기 전에 이렇게 래프팅도 하고 가니까 너무 좋다고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나도 원이 없다고 이렇게 이 나이에 래프팅, 배 타고 강에 래프팅을 했다고. 작년에 97인데 또 와서 또 하고 갔어요. 그럼 제가 이런 강의를 끝나면 절 찾아오는 할머니들이 참 많아요. 신부님 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쫙 얘기하면 어떤 자식까지 있느냐면 생활 그 보조금 나오는 것까지 뺏어가는 자식들이 있어요. 그 남 여러분들 얘기야 무슨 아이고 여러분들 지금 자식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늙은 노모 노부 어금니 몇 개 빠진 거 아는 사람 얼마나 있어요? 없어요. 열어보지 않는 한 얼마나 알아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엄마 아버지 어금니 정확하게 몇 개 빠진 거 아는 분들 몇 분이나 계세요? 없어요. 얼마 전에 한 분이 손 들고 나는 안다고 그러더라고.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몽창 빠져갖고 하나도. 그러면은 이제 몸 아픈 거 아들이 이해 안 해준 거 이런 것만 하면 내가 다 알아듣는데 우리 할머니들은 내 말 좀 들어보라고 그러면은 꼭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대동아 전쟁부터 이제 시작해. 내가 신부님 대동아 전쟁에 시집 와갖고 노숟가락 뺏긴 얘기, 시집살이 한 얘기, 정말 고생한 얘기. 아 그래서 신부님 이제 해방이 됐어요. 해방이 돼갖고 좀 살만한가 했더니 아 글쎄 6.25가 터지지 않았어. 6.25 아직 이빨 얘기 나오려면 멀었어요. 정말 기가 막히죠. 내가 전국에 다니면서 강의를 이렇게 했는데 내 아버지 이 빠진 건 모르고 참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내가 이제 치과 의사 하나를 세례를 줬어요. 그래서 불렀어요. 내가 너 세례를 줬는데 내가 네 세례를 주면 내가 네 영적인 아버지다. 근데 우리 육적인 아버지가 이가 하나도 없다. 그래갖고 완벽하게 해드렸어요.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갈비집에 가도 이제 심지까지 뜯어드시고 그 다음부터 이제 지리산 꼭대기까지 뛰어올라갔다 뛰어내렸다. 그때 말 안 들을 때 할머니 그 아들한테 속상한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렇지 나가 죽어라 그랬죠. 네. 할머니 그냥 나가 죽으라고만 그랬어요? 아니요 나가 돼져라. 이제 비행기 한 저녁 비행기를 타려고 저녁 한 5시쯤에 라운지에서 이제 음식을 시켜서 먹고 있는데 내 앞에 60쯤 된 초로의 할아버지하고 초로의 할머니가 서로 끌어안고 뽀뽀를 하는데요. 이 남자가 이 이마 눈에다 뽀뽀 한번 하고 I love you 하니하고 입에다 뽀뽀하고 I love you 하니 한번 목에다 뽀뽀 한 시간 이렇게 쪽쪽 빨아요. 걔네들은 그렇게 살고 그렇게 살아야만이 살아요. 근데 우리는 안 사람 안에서 애 키우다 죽고 바깥 사람 바깥에서 돈 벌다 죽으니까 서로 사랑을 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남자들이 여자한테 하니 I love you 뽀뽀 쫙쫙 해대면서 그렇게 해요. 여러분들 사랑한다는 얘기 들어요 안 들어요? 이게 우리의 큰 문제예요. 사랑한다는 말도 안 듣고 이 우리나라 남자들은 부인을 위한 이벤트를 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있느냐면 가을 젖은 낙엽 땅바닥에 붙어있듯이 쫙 부인한테 붙어있으면서 밥새끼 따박따박 그냥 받아먹고 끝난단 말이야. 설거지를 하길 하나 뭘 하길 하나 그러니 미치는 거죠. 근데 한꺼번에 다 주면 안 돼. 조금씩 조금씩. 그리고 그 자식이 나한테 돌려주는 게 있는 자식한테 줘야지 줬는데 안 주는 자식은 싹수가 노란 거예요. 그럼 그 자식한테는 주지 말고 내가 줬는데 나한테 준다. 그럼 그 자식한테 계속 잘해주면은 그래서 저는 어머니하고 자식지간이 기브 앤드 테이크야. 근데 제가 이제 신부 돼갖고 한 달에 한 번 집에를 가는데 이젠 더 놀라운 일이 이제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이제 밥을 아버지가 차려 드세요. 어머니가 안 차려주세요. 아버님 하시는 말씀이 엄마 성당 간다고 가방 들고 나가시면은 해 떨어지기 전까지는 안 들어온대요. 여러분들도 지금 오늘 아침에 상차려 놓고 지금 나왔죠? 네. 남편이야 밥을 먹건 말건 이게 완전히 세상이 바뀐 거죠. 어떻게 감히 남편 밥을 안 차려주고 강원도까지 옵니까?
점심 한 끼인데요 뭐 이렇게 간이 커졌다니까 여자들이. 제가 이 군부대 강의를 많이 들어가는데 꼭 군대 가면 자기 부대를 꼭 구경시켜줘요. 2군 해군사령부가 서해 교전한 부대예요. 그 배 막 올려져 있고 배도 구경시켜주고. 근데 이제 3천톤 꼼 구축함을 이렇게 했는데 뭐 포가 얼고 배 길이가 뭐 100m고 막 설명을 해주는데 옆에 대위 3명이 딱 걸어가는데 여자 대위가 어깨가 딱 벌어진 키가 1m70이 넘는데 3,000톤 꽃 구축하면 눈에 안 들어오고 여자만 내가 이렇게 고개가 돌아갔어요. 내가 신앙이 없는지 알아볼 거다. 그래서 나한테 들어올까 봐 나 무서워서 난 못한다. 그래도 신부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시냐. 신부님이 하셔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구마 기도를 했대요. 머리에 손을 얹고 뭐라고 이 신부님이 기도했느냐 하면 마귀야 부탁이니 제발 나한테만 들어오지 말아다오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마귀가 나간 거예요. 그래서 본당 신부가 그랬대요. 할머니 이렇게 맨날 택시 타고 나오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내가 봉송 잘 테니까 이 아픈 동안 나오지 말아라 돈 들여서.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신부님 괜찮아요. 그래도 이 성당 다녀보니까 저 교회 다닐 때보다 여기 성당 다니는 게 훨씬 싸게 먹히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이제 이렇게 도시에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타요.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얼굴 모르는 형제가 이렇게 눈이 마주쳐도 제가 웃어줘요. 빵긋 웃어주면은 저쪽에서 같이 싹 미소를 져주면 참 좋을 텐데 저쪽에 있는 남자가 딱 내가 빵긋 웃어주면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저놈을 어디서 봤더라 이러는 표정으로 날 한 쳐다보는 거예요. 50대 되면 얼굴 뭐 오똑하고 눈 이거 다 똑같아. 얼굴이 그 얼굴을 다. 그런데 늘 웃고 살아온 자매는요 참 예뻐요. 편안해 보이고 주름이 한 560개 정도 이렇게 탁 하면서 얼굴이 굉장히 편안해져요. 근데 이게 안 웃은 여자는 주름이 17개밖에 안 생긴대요. 그러니까 560개면 자갈자갈자갈하니 이쁜데 부담스럽지 않은데 17개면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이마에 칼자국 나인 것 같이 쫙 굵은 주름 여기 쫙. 이 사람은요 웃어도 무서워요. 예,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젊고 예쁜 본당에 내가 본당 신부를 했었어요. 막 자매들이 막 수다를 떠는 내가 지나가는데 막 당황해 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분명히 내 욕을 한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자매들한테. 괜찮아 이게 성당 다니면서 본당 신부 욕하는 재미가 최고 재밌는 거야. 아니 뭐 성당 다니면서 그런 욕도 하는 무슨 재미로 살아. 걱정하지 말고 헤든 수다 계속 떨으라고. 우리 신부들은 주변님 욕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수다를 떨면서 살아야지 행복하지 참고 산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절대. 그러니까 참고 살지 마세요. 제발 이거 우리 성당에 뭐 원수를 사랑해라 왼뺨을 대면 다른 뺨을 돌려대라 이거 아주 미치는 교리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다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 다 사랑할 수 있어요? 다 사랑하는 사람은 딱 두 종류예요. 미치든가 예수님처럼 빨리 죽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다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 사랑하려고 그러다가 미치지 말고 내가 좋은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더 많은 시간을 뺏기고. 아니 뾰족한 놈이 있단 말이야. 별난 놈이 있고. 네? 그렇죠? 아 근데 내가 이 사람한테 가면 자꾸 찔려. 그런데 성당에 갔는데 서로 사랑하시오 그래갖고 다음에 또 갔는데 여기 또 찔려. 아 그래갖고 또 너무 미운데 성당에 가니까 또 내 탓이오 세 번 하고 난 다음에 사랑해 제가 가서 또 찔려. 갈 때마다 찔려. 그래갖고 내 마음이 상처 투성이야. 근데 아들이 학교 갔다 엄마는 학교 다녀왔어. 그래 아이 집에 엄마 왜 그래 아이 말 시키지 마 나 승질나. 여러분들 차라리 그렇게 찔리는 게 나아요. 그 사람을 안 보고 기쁜 마음으로 있다가 아들을 기쁘게 맞이하는 게 나아요. 이 사람 안 만나도 여러분들 인생 안 망가져요. 이 사람 안 만나도 억지로 가서 그 찔리지 마시고 안 만나면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 이뻐져요. 근데 막 가서 막 들이대고 막 이게 삐죽한 놈한테 가갖고 계속 나는 구역장이니까 끝까지 사랑해야지 그러고 가다가 미치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랍니다. 근데 사실은 신부는 본당 신부가 최고예요. 뭐라고 그래도 교우들하고 함께 아이들하고 함께 할머니 할아버지들하고 함께 살 때 신부는 행복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이제 오늘 가시면은 여기 정막 강산이에요. 여기 해 떨어지면요 내 다리도 안 보여. 내 다리도 해 떨어지면 내 다리도 안 보여.
여기 뭐 여기 아까 잠깐 앉아서 아우 신부님 너무 경치가 좋다 그러는데 딱 하루 좋은 거예요. 하루 좋은 거지. 우리 수원교구 보금업장 내 동창인데 얘가 로마로 유학을 갔어요. 있기 전에도 뭐 친하게 지냈지만 유학을 갔는데 이놈이 한 달에 세 번 어김없이 전화하는 거예요. 생태마을 농사는 잘 되냐? 잘 돼. 그럼 또 다음에 전화해갖고 생태마을에 피정은 많이 들어오냐? 많이 들어와. 또 다음에 전화해. 너 몸은 안 아프냐? 안 아파. 다음 달에 또 전화해. 생태마을 피정은 많이 들어오냐? 생태마을이 농사는 잘 되냐? 6년 동안 변함없이 전화하는 거야. 내가 전화 안 본 우리 성당 여기 사무실로 전화해갖고 우리 사무장한테 우리 저기 황신부님 뭐하고 지내느냐고 그 정도로. 그러니 싫어할래야 싫어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나를 그렇게 전화해주는 고마워. 그게 흠이 있다면 꼭 수신자 부담으로 하는 것 빼고는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들도 전화번호를 적어놓고 그렇게 하십시오. 근데 이게 50대 된 아줌마들을 보면 다 쌈순이야, 쌈순. 자식 보면 자식 보고 싸워요.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서울대학도 못 가고 저 지방대학 가고 자취비 무슨 뭐 등록비 이런 거 내 속을 새기냐 그러고 아들 보면 싸워요. 누워갖고 그냥 빈둥빈둥 거리면 이 왼수 같은 놈아 나가 돼지라 그러고 남편 보고 싸워요. 당신 나한테 시집 와갖고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 그러고 내가 눈이 뼈지 시집 오기 전에 내가 그때 눈이 뼈지 저 인간을 믿고 내가 시집 올았다 그러고 남편 보고 싸워요. 시어머니 보면 시어머니 보고도 싸워. 왜 죽지도 않고 그렇게 나를 이렇게 괴롭히냐고. 왜 쌈순이가 될까요? 우리나라 4, 50대 주부들이 자기가 행복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도 본당 신부로 이렇게 있으면서 냉면을 먹고 싶어. 그럼 총회장이 사줄래나 부회장이 사줄래나 성무회장이 사줄래나 안 기다립니다. 냉면 먹고 싶으면 어떻게? 내가 가서 사 먹어요. 내가 냉면 먹고 싶은지 누가 알아? 내가 가서 사 먹으면 되지. 그러니까 아무도 못 얻어먹어서 그럼 이제 가을 지나고 나는데 가을 때 강론 때 내가 교우들이 여기 3,500명이라며 교우가 3,500명 냉면 하나도 못 사 먹었 얻어먹었다. 그럼 교우들이 무슨 생각할 것 같아? 우리 신부님 챙겨주는 사람 하나도 없고 빨리 장가 보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가 사 먹어요. 내가 사 먹는 동시에 혼자 사 먹으면 청승 맞잖아요. 회장님들 데려가서 내가 사줘요. 내 돈으로. 신부님 무슨 돈이 있어서? 나 강사료 많으니까 다 사줘요. 근데 우리 천주교 교우들은요. 먹고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언제 효과가 나타나? 내 영명 죽일 때 다 돌아와요. 1,000원 갖고 얼마나 치사하게 구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1,000원 가지고 정말 1,000원 때문에 막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얼마나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 전철을 탔어요. 아 마음 편안하게 딱 앉아있는데 갑자기 누가 바구니를 들더니 맹인이 어두운 밤에 캄캄아 이러면 이때부터 갈등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 1,000원을 줄까 말까 이때부터 괴로워하고 얼굴이 빨개졌다 하여잖아. 누가 줄에 옆에서 누가 그런 적도 없는데 그쵸. 내가 100만 원 갖고 괴로워하면 또 이해를 해요. 이건 1,000원 가지고 그쵸. 딸랑 1,000원 가지고 얘 줄까 말까 그리고 뒷꼭지를 보고 뭐라 그래 그래도 1,000원을 줄걸. 하느님이 이런 나를 보고 하늘에서 무슨 생각할 것 같아요? 저걸 천당에 데리고 올까 말까? 아니 우리가 너무 이웃한테 인색하게 살아요. 내가 시장에 나갔어. 시장에 나갔는데 다리 잘린 분이 고무 타이어를 하고 막 음악을 틀고 껌을 이렇게 리어카에 밀고 와. 그러면은 야 천당 갈 공로 쌀 기회가 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무슨 생각을 해? 제발 내 쪽으로만 오지 마라. 성당은 막 지붕은 천막이고 막 여기 막 원추리도 피고 그러는데 맨날 선물 나오지. 성탄 때 밥 해 먹으라고 쌀을 선물로 주니까 교우들이 너무너무 좋아. 막 전화를 하고 난리가 났어요. 신부님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고마웠냐 그랬더니 너무 고마웠대. 그럼 그 고마운 마음을 구유 예물에 한번 표현해 봐라. 제가 이제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봄에 가을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모시고 꼭 여기 생태마을에 모시고 왔어요. 모시고 와갖고 어떻게 주일 학교들은 캠프 안 데려가도 할머니 할아버지는 2박 3일씩 내가 모시고 왔어요. 진짜 중요한 교회에서 중요한 세대는 할머니 할아버지예요. 미사 다 채우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제일 중요해. 그리고 죽지도 않기 때문에 계속 중요한 세대로 남아있어요. 할머니가 신문제 돈을 이마만큼 싸갖고 왔어요. 이거 뭐냐 그러니까 신부님 이거 내가 신축금으로 자식들한테 걷어온 거래. 그러니까 이 고객이 기절하니까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앵벌이를 알아서 해갖고
고해성사를 미사 전에 이제 주로 들어갔는데, 아 고해성사 앞에 그 고해소 앞에 양심성찰 그 항목을 쭉 적어놨는데 거의 100가지를 적어놨더라고. 뭐 주일미사 빠진 거, 뭐 교묵음 떼어먹은 거, 뭐 술집에 간 거 막 100가지 써놨어요. 보니까 내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야 저거 보고 있는 사람들 정말 우울하겠구나 그런 생각 들었어요. 아니나 달라 한 형제가 딱 들어오더니 숨을 팍 쉬더니 신부님 내가 3년 만에 성당에 왔는데 저거 앞에 보니까 안 걸리는 게 없다. 그 중에 특별히 6번, 27번, 65번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놈은 100가지 중에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6번이 무슨 죄인지. 그래서 내가 보석으로 2번, 6번, 8번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우들은 이게 미사 참례를 해도 막 기쁘거나 아 내가 좀 하느님한테 경배를 드렸다, 내가 오늘 정말 알렐루야 아멘을 했다 이런 기분이 안 들어요. 미사를 해도 막 그렇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성가 소리 들으면 더 미쳐요. 내가 이 성가 이렇게 피정지도 나가서 부르다가 몇 번 죽을 뻔한 적도 있어요. 주여 임하소서 부르다가 죽을 뻔한 적 많아요. 어떻게 불러? 주여 이마 언제 숨 쉬어야 돼 이거. 이러니 죽는 거지. 이러니까 죽는 거지. 여러분들 개신교 이거 4분의 3박자로 불러요. 개신교 주여 임하소서 내 마음에 암흑에 헤매는 한 마리 양을 태양과 같으신 사랑에. 어 얼마나 좋아. 근데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부르냐면 청승을 떨면서 불러. 청승 태양과 애들을 다 유치부부터 6학년까지 다 안 치고 갑자기 불을 끕니다. 성당 불을 다 꺼요. 그리고 초 두 개만 딱 켜놓고 주일학교 선생님이 양심성찰을 하자고 그래요. 양심성찰을 갖고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이 읽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읽어? 유치부부터 6학년까지 안 쳐놓고 나는 엄마 몰래 헌금 1,000원 중에 500원을 떼어먹었어. 이러면요 유치부 애들이 눈꼬리가 막 올라가요. 저걸 어떻게 알았지? 내가 헌금 떼어먹은 걸? 난 엄마 몰래 오락실을 갔습니다. 이게 괴로운 거예요. 애들도 괴로운 거예요. 애들도 우울 컨셉으로 이제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제 솔메로 성지순례를 간단 말이야. 근데 막 버스를 타려고 했는데 내 마음에 맞는 자매가 내 같은 버스를 탔어. 그럼 막 손잡고 팔짝팔짝 뛰어. 그 다음에 허리에는 돈주머니도 차고 간식도 했단 말이야. 아, 근데 레지오 단장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 컨셉은 우울인데 저 너무 들떴다. 그래갖고 이제 버스에 딱 올라타면은 묵주를 딱 꺼내라고 그래. 묵주를 꺼내라고 꼭 고통의 신비를 꼭 해요. 이렇게 훌륭한 성인 신부님을 모시고 사는데 여러분들 뭐 하는 거냐. 주일미사도 잘 안 나오고 선교도 안 하고 그럼 또 그냥 팍 기가 죽어갖고 고개를 또 우울 컨셉 이 우울 컨셉으로 고개를 숙이는 거야. 자 장하다 순교자 합시다. 장하다 순교자 주 이래면 진짜 장례차가 가는 거야. 밥을 먹고 나면은 레지오 단장이 미안한 거야. 그래도 1년에 한 번 관광버스 타고 나왔는데 이거 묵주기도부터 기죽이기 시작해갖고 뭐 신부님 생에 막 아버지도 죽고 할아버지도 죽고 엄마는 거지가 돼서 돌아다니고 막 장하다 순교자까지 하고 막 십자가 얘기를 하고 하늘은 파랗고 꽃은 만발한데 너무 우울해. 그럼 이제 전심 때 술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한 잔씩 먹이기 시작해요. 한 잔씩 먹이고 돌아올 때 보면요 가관이 아니에요. 분명히 갈 때는 장하다로 갔는데 올 땐 차차차로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성당은 젊은 여러분들처럼 굉장히 젊은 성당이야. 젊은 아줌마들이 많았어요. 내리자마자 술을 소주에 박스로 그냥 먹는 거예요. 근데 딱 버스에 올라탔는데 올라타자마자 복도에 나와서 춤추기 시작해요. 근데 저는 이해가 돼요. 1년 내내 우울했는데 딱 하루 스트레스 풀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언제야? 성지순례 돌아오는 길. 한국 천주교 공인 다 똑같아요. 모든 성당이 다 똑같아요. 갈 땐 거룩하고 올 땐 난장판이야.
그 막 춤을 추다가 자기네들끼리 춤추니까 재미없잖아. 보좌신부하고 같이 추고 싶은데 맨 앞에 보좌신부는 앉아있는데 이 단장님들이 막았는데 제가 어쩔 수 없이 끌려나갔어요. 신부님 우리하고 좀 오늘만은 같이 좀 놀아달라고. 그래서 저는 춤출 줄 몰라요. 신부님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가 다 알아서 한다고. 어떻게 알아서 해? 내 손을 붙잡더니 막 그래갖고 이제 한 5분 정도 쳐갖고 이제 예의를 갖췄겠다 싶어갖고 아 이제 좀 들어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자매님들이 힘이 얼마나 좋은지 내 양복 뒷덜미를 딱 잡더니 가긴 어딜 가느냐고 오늘만은 안 된다고 우리하고 오늘만은 신부님 우리하고 함께 놀아줘야 된다 그럼 막 추는 거예요. 뒤에 있는 아줌마들이 뭐라 그래. 야 니네들만 신부님 데리고 놀지 말고 뒤로 좀 보내 이러네.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이 아줌마가 한번 품에 안고 추고 저 아줌마가 한번 품에 안고 추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제발 나 좀 들여 그때 뭐 보좌신부니 지금이야 이제 막 인상 쓰고 승질 부리면 되지만 그때는 그게 됩니까? 막 보좌신부 때 통제가 안 돼요. 그런데 성당 도착 2km 전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누가 마이크를 붙잡더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러면요 다 자기 자리로 뛰어들어가요. 알아서. 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전능한지 그때 딱 알아봐요. 하늘에 계신 명동 길에서 그럼 할머니 네 분이 이렇게 만나면은 사진 찍자고 휴대폰이 있으니까 사진 찍자고 근데 또 찍을 줄을 모르니까 그 중에 제일 젊어 보이는 할머니한테 네가 찍으라고 네가 제일 젊으니까 이건 젊을수록 유리하잖아 휴대폰은 근데 이 할머니가 이런 말 합니다. 나도 잘 몰라. 그래도 네가 찍어. 신부님이랑 이런 기회가 어딨어. 그래갖고 이제 할머니 세 분하고 나하고 이렇게 웃으면서 내가 이렇게 사진을 딱 찍으려고 웃으면은 할머니가 딱 사진을 찍으면서 하는 소리가 있어요. 신부님, 그런데 왜 내가 나와? 왜 내가 나와? 네가 나오는지 내가 나오는지도 몰라. 이제 동계올림픽 한다고 영동고속도로 고속도로를 다시 깔았거든요. 제가 오늘도 이렇게 나오면서 이거는 고속도로가 아니야. 비단길이야. 얼마나 곱게 깔아놨는지 비단길이에요. 이런 도로를 가진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나는 내가 보기엔 미국보다 대한민국이 더 민주주의가 좋은 것 같아. 왜냐하면 경찰서에서 술 먹고 난동 부리고 의자 내던지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내가 보는 대한민국은 위대하고 대단한 나라야. 그래서 대한민국을 뭐라고 부르느냐면 대단해서 대한민국이라고 그러는 거야. 대단해서 대한민국이라고. 우리 집에서도 벌어지고 있어요. 너 이번에 대학 떨어지면 너하고 나하고 접시에 코 박고 죽자. 아니 대학 떨어졌는데 왜 코 박고 죽어? 곧 대학 떨어진 게 뭐라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거지. 내가 보기엔 여러분들이 제일 행복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감옥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 누가 돈을 줘야지 감옥에 가볼까? 누가 돈을 줘야지. 성당에서 이제 한 할머니들 30분이랑 성지순례를 가잖아요. 인천공항에 딱 나타날 때 보면은 처음에 몰라 봐요. 성당에서 보던 할머니랑 인천공항에서 보는 할머니랑 너무 달라. 선글라스 딱 끼고 스카프 목에 딱 두르고 돈을 얼마나 하는지 여기다 딱 돈가방 딱 차고 얼마나 멋있게 나오는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좀 고상하게 살고 싶으면 집에 직접 조명하지 말고 간접 조명 쫙 해놓으면 딱 방에 들어가 보면 집에 거실도 직접 조명하지 말고 밑에서 싹 쌓아올려봐. 기분이 그냥 와인도 마시고 싶고 춤도 추고 싶고 그렇거든. 근데 딱 파리를 가다 보면 딱 그렇거든. 그리고 그냥 한가운데 에펠탑이 30분마다 막 반짝반짝반짝 불 거기 막 뭐 네온사인 막 하면은요 기가 막혀요. 근데 가이드가 그래요. 여기 예술의 도시 오신 거 환영한다고. 내가 드디어 이 예술의 도시 파리를 왔구나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근데 호텔 도착 5km 전에 가이드가 딱 일어나고 또 이상한 말을 해요. 여긴 에티켓이 참 중요하다. 문을 열면 잡아주는 게 에티켓이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내리면은 포터들이 가방을 여러분들 방에 갖다 줄 텐데 1달러 팁을 주는 게 에티켓이다. 그리고 호텔에서 나올 때는
그 침대에다가 일, 왜냐하면은 그 침대 청소하는 사람들은 월급이 없어요. 다 그 팁으로 사는 거예요. 다 이민자들이 하는 거니까 1달러를 내려놓는 게 에티켓이다. 그 얘기를 딱 들으면은 할머니들이 이때부터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생각지 않았던 2달러가 딱 튀어나온 거야. 생각지 않았던 2달러가. 그래갖고 딱 호텔에서 딱 내리면은 정말 포터들이 막 모자를 쓰고 막 가방을 들고 가려고 하는 할머니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놔두라고, 내가 들고 갈 거라고. 그리고 압권이 있어요. 성지순례 끝나고 할머니들이 나한테 하는 말이 있어. 신부님, 세상에 나가보니까 맨 내 돈 뜯어먹는 도둑놈들밖에 없다고.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내 생일날 내 기억해주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어. 냉면 먹으면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지질이 복도 없는 년. 냉면 사주는 인간 하나도 없고 내 생일에. 왜 내 생일을 남이 차려줘야 돼? 내가 차려주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야, 너 60년 동안 70년 동안 애썼다. 내가 오늘 너한테 한턱 쏠게. 네 태어난 날이니까. 그럼 내가 가서 먹으면 되지. 그러니까 지질이 복도 없는 년이 먹는 냉면 맛이랑 내가 한턱 쏘고 먹는 냉면 맛은 냉면 맛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천 원을 쓰더라도 멋있게 써. 폼나게 써요. 냉면을 먹어도 뻔나게 나가서 먹어. 내 조카들은 그렇게 저지방 대학을 저지하겠다고 저지방 우유를 그렇게 먹었는데 다 저지방 대학교 나왔어요. 근데 우리 조카 애들은 다 행복해요. 우리 조카 애들이 제발 삼촌 방송에 우리 얘기 좀 하지 마 그랬는데도 내가 안 할 수가 없는 게 애들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왜냐하면 우리 조카 애 중에 한 명만 서울대학을 나왔으면 그렇게 친하지 않을 거야. 똑같이 다 저지방 대학을 나와서 애들이 너무너무 친해. 그리고 우리 조카 애들은 직장 생활하는 애들이 한 명도 없어요. 왜냐하면 직장 생활에 이력서를 낼 만큼 스펙이 안 돼. 그래서 직장 생활하는 애들이 한 명도 없어. 그런데 돈도 잘 벌어요. 크게. 난 내 강의 때 핸드폰 올려도 한 번도 신경질을 부린 적이 없어. 한 번도. 이것도 다 이해가 되더라고. 내 나이만 돼도 네 바지에서 울리는지 내 바지에서 울리는지도 몰라. 예. 또 우리 할머니들 내가 할 노인대학 강의해 보면은 핸드폰이 울려도 이게 끌 줄을 몰라요. 유일한 방법은 받는 거야. 딱 받아. 나 신부님 지금 강의 들어. 근데 저쪽에서 엄마 중요한 얘기야. 그러면 공간 개념이 없어져요. 말해봐. 그리고 나보다 더 크게 대화를 해. 무슨 일인데? 막 이러면서. 나이를 먹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깨워서 있으라는 거예요. 깨워서. 근데 저도 뭐 내 핸드폰 켜놨는지 꺼놨는지도 몰라. 근데 이 진짜 내 들은 얘기인데 어떤 자매가 핸드폰을 켜놨는지 꺼놨는지 핸드폰을 뭐 냉장고에 넣어놓고도 찾고 지갑도 잃어버리고 가방도 잃어버리는 자매가 있었대. 근데 여러분들 그렇죠? 지금 깜빡깜빡하죠? 옛날 같으면 46세 평균 연령이었을 때는 100년 전에 여러분들 지금 살아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 다 죽었어. 근데 너무 오래 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너무 오래 사니까. 잊어먹는 것도 많고. 근데 어떤 자매가 하도 건망증이 많은 자매가 너무 잘 잊어먹었는데 근데 한 번은 이제 운전을 하고 딱 차에 탔는데 운전대가 없어졌더래. 운전대가. 내가 이제 잊어먹다 잊어먹다 운전대까지 잊어먹는구나. 너무너무 당황을 했대. 이 운전대가 어디 갔나 이놈의 차에. 한참을 찾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앞문으로 타야 되는데 뒷문으로 탄 거야. 뒷문으로 타갖고 거기서 운전대를 찾고 앉아있어요. 신부님, 신부님 말씀대로 성지순례도 가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다 했는데 돈 다 썼는데 그때도 안 죽고 주머니에 돈 한 푼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집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돼요. 그때는.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은 나중에 쓰려고 지금 가만히 있는 분들이 많아요. 나중에 쓰려고. 근데 내가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돈 쓸 수 있는 마지막 얼굴들이야. 나중에 어디서 나중에. 지금 안 쓰면은 나중에는 더 못 써요. 우리 오웅진 신부님 한참 젊었을 때 성령 충만했을 때 이쪽 쓰러진다면 이쪽 100명 쓰러지고 저쪽 100명 쓰러지고 그러는데 나는 25년 동안 안수기도를 그렇게 했는데도 쓰러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정말로.
그리고 그게 치유 은사 있는 신부들이 있어요. 확실히 그걸 내가 느껴요. 분명히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신부님 제발 그래도 안수 좀 해주세요 그래갖고 내가 딱 손을 얹으면은 내가 느껴. 내 손에서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게 느껴져. 응. 이 아무것도 안 나오는 누르고 있는 나도 한심하고 더 한심한 건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치유하겠다고 머리 디미는 교우들이 더 불쌍한 거예요. 더 80 넘은 어머니가 웃으면서 얘기해도 성당 나갈까 말까 한데 머리는 하얗고 얼굴엔 주물이 자글자글하고 웃어도 이쁠까 말까 한데 거기다 인상을 써가면서 성당 좀 나와. 어떤 놈이 성당 나가고 싶어? 더 나가기 싫지.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말하면 그건 성교가 아니에요. 아들이 오래간만 오잖아요. 얘야, 내가 하느님을 믿으니까 참 행복하다. 내가 지난번에 삼성산 성재 가고 신부님 강의를 들었는데 출세하는 거 그거 부러울 큰 없다고 그러더라. 나는 우리 아들이 더 자랑스럽다. 나는 너를 보면은 너무 자식 하나 잘 얻었다고 생각한다. 나는 하느님한테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가 사는 게 너무너무 기쁘다. 한마디 또 해서 신부님이 나를 얼굴을 보는 돈 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그러더라.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냉면 가서 사 먹었는데 오장동에 가서 냉면 사면 너무 맛있더라. 나는 하느님 믿어서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세상을 떠났어. 난 천당 갈 거다. 아들이 먹고 살기 힘들고 사는 게 지칠 때 엄마 생각하겠죠. 야, 우리 엄마가 살아생전에 그렇게 하느님 믿어서 행복하다는데 나도 하느님한테 가야지.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의 증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나누는 거예요. 지금 1940년도에 태어나신 분들, 1940년대 40년에서 49년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이분들이 제일 복잡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70년대 후반 되신 분들. 근데 60대 되신 분들은 120살까지 거의 살 거예요. 지금 60대 되신 분들은, 그리고 재수 없는 60대들은 200살까지 살 거예요. 200살까지. 이게 먼 미래가 아니라 바로 코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코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3D 프린터 기로 콩팥 만들 수 있어요. 간 만들 수 있어요. 요즘 시도하는 건 심장까지 만들어갖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한 90살쯤 되면은 85살쯤 돼도 그럴지 몰라. 생일날 아버지 이번 생일에 아버지 간 좀 갈아드릴게요. 그래갖고 간 갈아주고 내년에는 심장 갈아드릴게요. 심장 갈아주고 그런 세상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럴 세상이 참 이게 오래 사는 게 2045년까지만 살면은 안 죽는다는 거예요. 2045년. 그러니까 내가 80살까지만 나도 살면 어떻게 쓰든지 버티면은 안 죽을 수 있다는 거. 80살까지만. 내가 앞으로 67년 정도 더 살면은 120살 되거든요. 67년. 근데 내가 앞으로 67년 동안 사는 동안 불면증이 있어. 매일 밤마다 잠이 안 와. 67년 동안. 그 여러분들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한 87세까지 살다가 죽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87세. 아주 딱 좋은 나이가 87세야. 죽기 딱 좋은 나이가 87세 같아. 그거 넘었으면은 정말 안 보이고 안 들리고 불편해요. 그래서 87세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행복하게 떠나는 그런 마음가짐이 제 생각에 참 중요한 것 같아요. 10년 동안 병원 한번 안 가시다가 두 달 전에 쓰러지셔서 병원에 모셨죠. 병원에 모셨는데 내가 우리 형제들한테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 평생 자식만을 위해서 살았다. 가족만을 위해서 살았다. 오로지 정말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투신하신 분이다. 우리 아버지 병간호 간병인한테 맡기지 말자. 우리가 사형제니까 우리가 모시자. 그래서 누나가 제일 위니까 누나가 이틀, 큰형 이틀, 둘째 형 이틀. 난 이제 장가 안 갔으니까 나는 하루.
그래서 우리 뭐 형제들은 전부 다 결혼하고 손자들이 전부 다 아들딸 이러니까 아이들이 다 돌아가면서 아버지 병관을 했어요. 그야말로 자식들 품에서 돌아가셨죠. 죽기 전에 하느님이 인간한테 준 최고의 선물이 뭔지 아세요? 마약이에요. 마약. 그래서 호스피스 병동에서 아플 때 진통제 놔드리는 거. 마지막 효도는 마약 많이 놔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원도 한도 없이 마약하고 가셨어요. 원도 한도 없이. 네. 마음껏 돈 쓰시라고. 그랬다 뭐 1억을 드리거나 2억을 드린 게 아니야. 100만 원, 200만 원, 한 달에 300만 원 용돈 드린 거죠. 그러니까 아버님이 노인정에 그 노인 어르신들 밥 다 사고 또 우리 자녀들이 그 23명인데 아버지한테 식사하러 가면은 아버지가 밥값을 다 냈대. 우리 누나가 항상 하는 얘기가 아버지 지갑에 항상 100만 원 있었대요. 그래서 얼마나 기분이 좋아.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노인정에서 그랬대요. 물주 세상 떠나서 어떻게 하느냐고 그랬대. 물주 세상 떠나서 어떻게 했느냐고. 아버님이 1년 동안 원도 한도 없이 즐겁게 사시다가 세상 떠난 거예요. 저는 효도도 나중에 한다는 건 다 거짓말이야. 효도하려면 언제 해야 돼? 지금 해야 돼, 지금. 부모님한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땅을 치고 통곡하는 거 다 소용없어요. 그냥 내가 지금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효도하는 게 크게 효도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은 오늘 내일 돌아가실 것 같다 그러는데 내가 그랬어. 돌아가시려면 오늘 돌아가시라고. 내일 돌아가시지 말고. 근데 딱 10시 41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성수요일 날 아버님 장례 미사를 하는데 우리 수원교구의 주교님 네 분이 다 오셨어. 얼마나 그게 영광스러워요. 주교님이 네 분이나 오셨으니까. 왜냐하면 성주관이니까 주교님들이 외국에 아무도 안 나가시고 교구청에 다 계셨던 거야. 얼마나 좋아요. 그 성당에 수원 정자 꽃매 성당인데 꽤 그래도 큰 성당인데 신부님들이 꽉 차갖고 젊은 신부들이 지하에서 미사를 봉헌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냥 하루라도 더 살라고 용쓰다가 화요일 날 돌아가셨으면 7일장 하는 거예요. 7일장. 하루라도 더 살라고 용을 쓰셨으면. 근데 우리 아버지는 정말로 살아있을 때도 나한테 행복을 주시는데 떠나실 때도 행복하게 떠나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살아있을 때도 행복하게 사시고 죽을 때도 행복하게 죽으세요. 괜히 안 죽으려고 이렇게 용쓰고 저렇게 용쓰다가 누워서 10년 동안 똥오줌 싸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요 지옥이야. 절대 죽은 사람한테 그렇게 살더니 참 잘 죽었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좋은 소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 고맙다, 하느님 품으로 가라, 예수님 마리아 요셉한테 가라, 정말로 기도해 줄 테니까 이렇게 말해야지.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더니 이렇게 죽는다고 정말로 지옥에 갈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면 다 영원히 듣는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미 감효를 다 해놔서 고향에다가. 근데 아버지는 고향에 가기 싫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고향에 가고 싶고 죽으면은. 그래서 아버지는 나는 고향에 안 가. 어머니 왜 안 가냐고 그 고향에 그 좋은 산소 써놓고 맨날 두 분이 간다 안 간다 그러시더라고요. 난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웃기더라고요. 왜 웃기냐면은 갔다가 모셔다가 묻는 건 우리인데 본인이 간다고 가고 안 간다고 안 가. 우리가 모시는 대로 가는 거지. 30년, 우리 아버지가 30년생이시니까 87세니까 그때는요 장손집에 아들이 없으면 8살 이전에 큰아버지 집에 가서 양자로 자라야 돼. 아버지는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친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못 자라셨어. 그래 고향이 싫은 거야. 그래서 난 고향에 안 간다고. 근데 제 생각에는 그 아버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게 난 예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 원하는 대로 안성에 모셨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제도 갔다 왔어요. 그냥 오며 가며 가는 길에 강의 가는 길에 한번 가서 뵙고 우리 아버님 마지막까지 담배를 피셨어요. 그것 때문에 돌아가신 거지만은
그래서 어제도 담배 한 대 탁 물려드렸어요. 예, 피시라고. 예, 갈 때마다 담배를 한 대씩 물려드리세요. 예, 무슨 얘기냐면 부모하고 자식은 살아서도 좋고 죽어서도 좋아야 돼. 그런데 부모님이 10년 동안 똥오줌 싸고 치매 걸려갖고 지겨워. 부모님 찾아오지도 않았어.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그럼 자식이 땅을 치고 불효한 것에 대해서 울면서 통곡해. 그리고 돌아가셨는데도 부모님 먼 데다 모셔놔갖고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가고 살아서도 안 좋고 죽어서도 안 좋은 거예요. 우리 형님 둘도 나만 활동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형님 둘도 어마어마하게 친구가 많더라고 보니까. 우리 누님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냥 1,000명 이상이 조문객이 왔으니까 조의금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조의금도. 근데 내가 그 조의금을 싹 모아서 평창으로 갖고 왔어요. 우리 형제들은 조의금을 구경도 못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형제들은 조의금 구경도 못했어. 대신 내가 우리 형제들한테 보내준 선물이 있어요. 조의금 명단은 다 보내줘서 타이프 쳐갖고 갚아야 될 거 아니야. 갚아야 될 거 아니야. 나는 돈 있어도 나중에 안 줘요. 줄려면 언제 줘? 지금 줘. 나는 웬만하면 안 믿어요. 그 웬만하면 기대도 안 해요. 부자들이 와갖고 신부님 땅 팔리면은 꼭 봉헌하겠다고. 그래갖고 그냥 기대를 잔뜩 하고 있는데 그 놈의 땅이 왜 이렇게 안 팔려? 네 할머니가 할머니 차로 납치를 당했는데 이 할머니가 돈은 많은데 돈을 안 쓰는 할머니야. 차를 10년 동안 안 바꾼 거야. 원래 벤츠로 바꾼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바꾸려고 안 바꾸고 그냥 옛날 차를 타고 다닌 거야. 차에다 넣어둔 거야. 딱 틀으니까 내 강의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강도들이. 근데 일단 내 강의를 한번 들으면은 못 꺼요. 듣게 돼 있어요. 그럼 3천 헥타르면 얼마나 넓은 땅이냐면 천만 평이야. 천만 평. 여의도가 82만 평이야. 여의도가. 분당이 250만 평으로 시작해갖고 한 400만 평 됐다고 그래. 분당보다 두 배 더 큰 땅이야. 나도 그렇게 큰 땅인지 몰랐죠. 하늘에서 3천 헥타르에서 3천 헥타르. 3천 헥타르는 뭐 한 3천 평 되는 줄 알았지. 그리고 잠비아는 나하고 특별한 인연이 있는 게 65년에 독립을 했어요. 내가 65년에 태어났거든. 그리고 이제는 피정집을 여기다 져요. 한 200명 머무를 수 있는 피정집. 이제 저는 피정은 앞으로 한국에서 안 하려고요. 한 후원자가 나타났어요. 신부님, 내가 우리나라 경찰복 이렇게 국가에 납품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작년에 경찰복이 다 바뀌었잖아요. 바뀌었는데 자기네들이 납품하려고 해놓은 경찰복 4,000벌이 그냥 있는 거야. 그래갖고 그 베이지색 경찰복이 참 예쁘잖아요. 그래갖고 하복, 돈복, 잠바까지 싹 어디 처리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한테 기증을 했어요. 그 잠비아에 벌써 보내놨어. 그래갖고 잠비아에 있는 직원들은 이제 우리 잠비아 사람들은 전부 다 그거 입혀갖고 여기 싹 이제 내가 데리고 다닐 거예요. 또 이 방송을 보는 분들도 능력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냥 한국에서 맨날 테레비 보고 욕이나 하지 말고 이 기가 막힌 데 가서 멋지게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들으시면 가슴에 더욱 새겨질 것입니다. 반복 재생합니다.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아유 정말 30년 40년 동안 밥해야 되는 거 지겹다고. 지겹죠. 설거지를 해기려나 뭐 사랑한다고 말을 해기려나 뽀뽀를 해주기려나 그냥 소리나 뻑뻑 지르고 침부림이나 시키고. 근데 이 할아버지가 어떤 할아버지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그냥 얼마나 할머니가 좋아. 심장마비로 죽었으니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딱 청진기를 대더니 아유 할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심장마비로. 이제 간호사한테 다 처리해갖고 냉동실로 모시라고. 영안실로. 그래갖고 이제 영안실로 이렇게 할머니가 이제 이렇게 할아버지 뒤를 따라가는데 이 할아버지가 가다가 깨어난 거예요. 깨어나갖고
이제 할머니가 뒤따라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우 나 좀 살아났으니까 얘기 좀 해달라고 막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못 들은 척. 아 할아버지가 조금 있으면 완전히 이제 냉동고로 들어가게 생겼단 말이야. 말은 안 나오고 더 애절하게 나 좀 살아났으니까 얘기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할아버지 다리를 치면서 이 양반아 의사가 죽었대는데 왜 이렇게 말이 많으냐고. 남편이 전쟁하러 나가는데 정말로 왕대접하고 내보낸 부인이 얼마나 돼요. 이러지 않으면 다행이지. 머리 막 부시시해갖고 막 사자 머리를 해갖고 머리끝에는 밥풀 하나 딱 이렇게 붙여놓고 여보 다녀와. 퇴근을 했는데 아직도 그 부시시한 머리를 가지고 테레비를 보고 앉아있다. 어느 남자가 집에 들어오고 싶겠어요. 부인이 정말로 지혜로운 부인은 요리를 한 번씩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낙지볶음도 하고 요새 그 테레비에 보면 이렇게 홍어 이렇게 삭힌 것도 많이 홈쇼핑으로 보내주잖아요. 딱 해갖고 삼합 딱 해갖고 와인 하나 딱 준비하고 이브닝 드레스도 좀 쫙 입고 이런 이벤트가 있어야지 60년을 같이 살지. 무슨 재미로 60년을 살아요. 이건 뭐 김치찌개 한번 해줬단 말이야. 부인이 저녁에 아 김치찌개 해줬는데 다음날 아침에 출근할 때 보니까 그거 졸여갖고 이제 또 내놨단 말이야. 저녁에 퇴근해갖고 왔는데 그걸 뽑아갖고 또 내놨어. 고해성사를 이제 이렇게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같이 들어와요. 그래갖고 이제 할머니가 이제 할아버지 잘못한 걸 다 나한테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은 할아버지가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데 안 받아들입니다. 할머니를 때리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랬느냐. 그러니 난 내가 봐도 야 저 할아버지 양심도 없구나. 그냥 젊었을 때 저러더니 늙어서 고해를 대신까지 해주는데 얼마나 고마워. 그런데도 그냥 그 할머니를 때리고 저렇게 구박을 하니 참 정말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마침 내가 있을 때. 그래서 내가 장례 미사를 해주고 할머니 손을 꼭 잡고 그랬어요. 할머니 이제 그동안 고생 많이 했으니까 이제 편안하게 집에 가서 이제 행복하게 쉬시라고 남은 여생. 아, 그래갖고 이제 할머니를 보냈는데 그 밤 11시에 할머니가 전화를 했어요. 신부님 우리 집에 좀 와달라는 거예요. 한참 자는데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그 병상에 누워있던 남편이 없으니까 이 집이 그렇게 무섭고 쓸쓸하고 외롭고 허전하다는 거야. 지금 빨리 와서 기도를 해달라는 거야. 아, 그래서 자다가 또 옷도 갈아입고 이제 내가 가갖고 그 할머니 이제 안수기도 해주고 이제 손잡고 기도해주고 오면서 늙어서 남편이 죽는다. 그럼 그날로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귀하게 지금 자식을 귀하게 해줘야 돼. 남편을 귀하게 해줘야 돼. 그러니까 오늘 당장 집에 와서 학원 끊어요. 학원 끊고 대학에 대학 다닌 자식 있으면 당장 휴학시키세요. 우리 어머니가 딱 오시더니 아들이 막 쩔쩔 매고 사람들이 막 농민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왜 그러시냐고 신부님. 그래서 아 내가 원래 계약제로 했는데 돈이 원래 한 2억이 들어오기로 했는데 그 돈이 안 들어와서 내가 지금 못 줘서 지금 너무너무 당황스럽다고 그냥 그 얘기만 저는 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일주일 동안 있기로 하셨는데 그날 그냥 집에 가시더라고요. 우리 누나한테 가자 그랬더니 차로 가셨어요. 그 다음날 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어요. 신부님 내가 그 돈 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하루 만에 어머니가 그 엄청난 돈을 해서 보낸 거예요. 아들이 그냥 뭐 그런 거 고생하는 거 보기 싫은 거지. 그래갖고 그 돈을 해갖고 그 돈 싹 일주일 만에 싹 정리했어요. 나는 어머니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저는요 우리 어머니가요 안 죽었으면 좋겠어요. 1등부터 5등까지는 다 여자예요. 그러니까 요즘 남자애들이 왜 이렇게 시험을 못 보느냐. 컴퓨터 게임 때문에, 그 다음에 음란 사이트 때문에, 그 다음에 개떼처럼 돌아다니는 특성 때문에 남자애들이 여자애들을 따라갈 수가 없대. 혹시 우리 집에 남자만 아들만 난 낳았다 손 들어보세요. 우리 집에 아들만 있다 손 들어보세요. 이 집은 이제 망한 거예요. 엄마를 봐도 말도 안 하고 씩 자기 방에 들어가고 다정하게 말 건네는 게 없어요. 뭐 어렸을 때 막 안기기도 했는데 이건 뭐 자기보다 훨씬 큰 놈이 안기지도 않고. 이 대학교 가면은 얼굴 보기 힘들어지는 팔촌이 됩니다. 이제 장가를 가면 이제 사돈이 돼버리죠.
한 100명 정도 노인대학에 오면은 딱 티가 나요. 저 할머니는 아들밖에 없구나. 저 할머니는 딸이 있구나. 확 티가 나요. 아들만 있는 할머니들은 옷을 이상하게 입고 와요. 그 몸빼 바지 비슷한 거 입고 와요. 아들만 있는 할머니. 아니 관광버스를 타고 여기까지 오는데 1박 2일을 오는데 멋을 좀 내야 되는데 하여튼 몸빼 바지 비슷한 거 입고 와요. 파마를 해도 어떻게 하고 오느냐? 철모 뒤집어 쓴 거 같이 이렇게 하고 와요. 파마를 하고 와도. 근데 딸들은, 딸이 있는 할머니들은 틀려요. 딸이 있는 할머니들은 이 스카프를 하고 와도 색깔이 벌써 뭐 보라색에 벌써 틀려요. 이 파마 웨이브가 틀려요. 딸이 있는 할머니들은. 네. 네. 돈 많은 자식은? 그렇지. 사돈의 자식이 되고. 이게 어리삐리한 것만 내 아들로 남아서 평생 고생시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세대는 어떻게 힘 닿는 대로 낳죠. 힘 닿는 대로. 그런데 이거보다 더 멋있는 말이 있어요. 생기는 대로. 얼마 전에 충청도 레지아 그 강의를 갔는데 거기서는 충청도 사람들은 또 우리하고 생각이 틀리더라고. 닥치는 대로 낳대요. 그러니까 옛날에 할머니들은, 요즘 젊은이들은 다 우리 아가야 그러잖아요. 근데 옛날에 할머니는 다 뭐라 그래? 아이고 우리 새끼들 그러잖아요. 막내는 새끼로 안 보이죠. 강아지로 보입니다. 강아지. 그렇게 바쁜데 무슨 생각할 시간이 어딨어요. 그래서 머릿속에 든 거 없는 여자가 집안일 챙겨나면 그 집 망한다. 그래서 암탉꼬꼬댁 하우스 폭삭 그랬어요. 옛날에는. 그리고 옛날에 장남이 죽지 말라고 그러는 이유가 있어요. 왜 죽지 말라고 그러면 동생이 13, 17, 4, 한 살이란 말이야. 아니 이렇게 놔놓고 지금 죽으면 이거 누가 키워야 돼? 장남이 키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지 말라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60까지 살았어. 그러면은 이 한 살이 시집 장가 가는 나이예요. 그러니까 장남이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내 동생 다 키워줘서 너무 고맙다고 잔치를 해준 게 바로 회갑 잔치, 환갑 잔치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환갑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어. 근데 요즘은 환갑을 차려줬는데도 이게 안 죽네. 그리고 어머니가 60대 뭐라고 그러셨느냐면은, 에휴, 늙으면 죽어야 돼. 늙으면 죽어야 돼. 그래서 그때 굉장히 내가 그 논어를 막 한참 읽을 때라, 아, 정말로 내가 부모한테 잘해야 되겠구나. 본수원 갈비집에 가서 갈비 한 번 더 사드리고, 전화 한 번 더 드리고 했어요. 근데 이제 요즘 이제 그 얘기들은 막 화가 나요. 그 얘기 한 지 벌써 16년이 지났어요. 죽을 기미가 안 보여요. 지금 17년째 한 달도 안 빠지고 용돈을 드려요. 지금은 좀 많이 드리죠. 뭐 강의 다니고 그러니까 조금 제가 강사료 있으면 한 달에 뭐 5번, 6번 강의를 나가니까 그 강사료 중에 하나만 나눠줘도 용돈 많이 드리는 거예요. 이게 17년 드려요. 한 달도 안 빠지고. 제가 생각해도 제가 기특해요. 이제 3년만 하면 끝나는 거 이제. 여러분들 시어머니 93살 되면 제정신이에요? 제정신 아니에요? 아니 93살 먹은 신부님이, 아니 93살이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부님이 혼배 때 이제 장례 강론하고 장례 때 혼배 강론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주교님이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주교님이 찾아가서 신부님한테, 신부님 이렇게 은퇴하라고 해도 은퇴도 안 하시고 이렇게 맨날 이렇게 헷갈려 하시고 하니 내가 보좌 하나 보내줄 테니 그 보좌 받아갖고 어려운 건 보좌를 시켜라. 그래서 신부님도 너무 기분이 좋대. 보좌가 딱 온다 그러니까. 보좌가 왔는데 70살짜리를 보내는 거야. 70살짜리. 또 이 늙으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면 더 해요. 굳이 걸레 삶지 말라고 그래도 굳이 걸레 삶는다고 저기 뭐 통에다가 넣고 또 까먹고 또 그냥 완전히 다 태워먹고. 그러니까 구박을 받는 거지. 왜 하지 말라는 짓을 골라세요. 그거 하는 시간 있으면 어떻게? 나가서 놀아. 놀아. 딸이 대학에 들어갔어요. 작년에 어머니가 그렇더라고. 내 첫 손녀 대학 들어가니까 대학 등록금은 내가 내마. 그거 딱 내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집은
어머니가 수원 정자동에 사는데 자식들이 반경 1km에 다 붙어 삽니다. 왜 붙어 살까요? 떨어지는 고물이 있잖아요. 떨어지는 고물이. 네. 그러니까 반경 1km 다 붙어 사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한 6년 전인가 아버지가 이렇게 자식들이 용돈 주면 이렇게 통장에 돈을 모아두는 통장이 있어요. 한 500만 원인가 600만 원 모아졌는데 어머니가 꼬신 거예요. 70이 돼서. 여보 우리 삶은 얼마나 사냐. 우리 수의나 좀 하나 해두자. 당신 거 내 거 나중에 자식들 불편하지 않게. 그럼 우리 아버지 또 착해니까 이제 갚는다고 어머니가 뭐 3월인가 4월에 돈 나오는 게 있으니까 1월 달에 수의하자고. 그래갖고 아버지가 줬대요. 갚는다고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안 갚았어. 지금도. 이 마누라를 믿으면 안 돼요. 내가 니네들 어떻게 키웠는데. 아플 때 업어서 응? 밤에 이 약국에 달려가고 막 두들겨갖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냥 대동아전쟁부터 뭐 그렇게 할 얘기가 많아. 얘기만 하면 그냥 대동아전쟁이 시집어갖고 고생한 얘기, 6.25 전쟁 때 피난 간 얘기, 전쟁 끝나고 나는데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한 게 고생한 얘기, 그냥 줄줄이 그냥. 어떤 할머니는 비산동에 있었던 3공화국의 잘못한 거, 4공화국의 잘못한 거, 5공화국의 공화국별로 죄를 고백해요. 근데 이 할머니는 죄의 본질은 뭐야? 이렇게 힘들게 내가 살아왔는데 내가 자식 하나를 키웠는데 이 자식이 너무너무 속을 썩여갖고 지난주 너무 속상해갖고 주일미사를 빠진 거야. 죄는 주일미사를 빠진 건데 이 주일미사 빠지는 과정을 3공화국부터 설명을 해야 돼. 3공화국, 4공화국, 5공화국. 그러니까 항상 깨끗하게 살라는 거예요. 항상 깨끗한 옷. 이쁜 한복 이런 것도 입고 곱게 좀 있으라는 거야. 맨날 이건 뭐 몸빼바지 비슷한 거 입고 그냥 돌아다니지 말고 파마도 좀 이쁘게 하고. 그러니까 내가 항상 하는 얘기 아니야. 여기 온 할머니들 지금 딸이 있는지 아들이 있는지 금방 구분이 돼. 아들만 있는 할머니는 어때? 파마를 어떻게 하고 와? 철모 뒤집어 쓴 것처럼 하고 와요. 아들만 있는 할머니들 몇 있어 지금 그런 할머니들. 예. 지금 이 나이에 비산동 성당에 어르신 성경대학 나와서 배우지, 평일미사 나오지, 성경대학 나오면 밥 주지, 친구 있지. 아, 하느님 믿어서 받는 은총이 어때요? 정말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하느님한테 죽을 때 안 바치고 죽고 누구한테 주고 죽으려고 그래? 여 바깥에 지금 이제 모닥불 피고 놀 거죠? 네, 모닥불 지금 펴줄 거야. 그 모닥불 피면은 자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이 남은 이 지금 30년 40년이 소중해. 지금 10년 남은 할머니들이 소중해. 10년 남은 할머니들이 소중해지. 그러니까 오늘 밤에 모닥불 펴줄 테니까 이 밤을 불살르라고. 예? 원 없이 그냥 즐겁게 노시라고. 피천득 선생님은 90살 될 때까지 다 봤는데 이게 자꾸 안 보니까 시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보면은 시력 안 떨어진다고 그래요. 뭐 텔레비전이나 계속 3시간 4시간 보니 그놈은 눈이 나빠지지. 뭐 하늘만큼 땅만큼 너는 내 운명 춘자 내 경사 났네 이런 거나 보고 있으니까 시력이 나빠지지. 이순재 선생님이 그 어떤 이쁘장한 할머니랑 데이트 요즘 하죠? 그런데 둘째 아들이라는 의사라는 아들놈이 나타나갖고 엄마 저 아버지의 그거를 아주 못을 받고 나갑니다. 그놈 이 세상에 나쁜 놈 중에 제일 나쁜 놈 중에 하나예요. 왜? 아버지는 감정이 필요 없다 이거야. 근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감정이 더 애틋합니다. 그러니까 바빠. 경복궁 다녀야지, 박물관 다녀야지, 헬스 다녀야지, 수영 다녀야 되지. 어때요? 싸울 시간이 어디 있어 며느리하고. 없어요. 집안에 들어와. 아, 신부님 이거 하려면 돈 많이 들 텐데 돈 거의 안 들어요. 또 돈 든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돼? 오늘 집에 가서 잡히면 돼. 그래서 이게 그래서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운동 다니고 봉사 다니고 일하고 공부하고 경복궁 다니고 박물관 다니면은 자 아파서 누울 시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파서 누울 시간 없어요. 그리고 자식하고 부닥칠 시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원망할 시간 있어요 없어요? 내가 바빠 죽겠는데 누구 지금 원망해. 내가 지금 바쁜데. 감사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건강도 결정되는 거야. 건강도.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 감사하세요. 그리고 여기 할머니들은 감사 안 할 수가 있는 할머니들이야. 지금 두 다리로 평창까지 올 정도면 감사해 안 감사해?
본당 신부 잘 만나갖고 뭐 돈도 많이 대줬다며 얘기 들어보니까 돈도 많이 대주고 얼마나 좋아. 그리고 집에서도 자식들 앞에서 입만 열면 뭐 해야 돼? 감사하다. 니네들 건강하고 나도 건강하고 감사하다. 그냥 냉면 못 사 안 얻어먹은 거 이런 것만 원망하지 말고 냉면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 내 돈 가지고 내가 가서 사 먹으면 돼. 내 돈 주고 내가 가서 사 먹으면 되지. 그걸 기다려요. 신부님 냉면 사 먹을 돈이 어디 있어요? 집 하나 잡히면 되는 거예요. 자, 아들이 어머니 제가 갈비 사드리니까 갈비 먹으러 갑시다. 그러면은 할머니들이 얘야 경제도 어려운데 갈비는 무슨 갈비냐, 그냥 집에서 김치찌개나 먹자. 이 할머니 바보 멍텅구리 할머니예요. 아들이 갈비 사준다면 어떻게 해야 돼? 방에 들어가서 바로 빨간 거 입술에 바르고 가방 들고 따라 나가야 돼요. 응? 나같이 이렇게 호강하는 노인네가 우리 동네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다음에 아들이 어떻게 해? 또 사드리고 싶어요. 나는 내가 신부 처음 됐을 때 어버이날인가 어머니한테 내가 옷 좋은 걸 사줘야 되겠다. 그래갖고 백화점에 가서 거의 100만 원짜리를 내가 골라갖고 은은하고 우아한 거를 사다 줬어요 어머니한테. 근데 어머니가 그걸 딱 보더니 확 내던지더라고. 100만 원짜리를 내가 이런 거 싫다고. 어머니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늙으면 난 울긋불긋한 거 좋아하는 걸 그때 몰랐지. 그걸 모르고 일곱부터 방에 들어놓았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방에 들어놓으면 무슨 생각밖에 안 들어요. 외롭고 정말로 아침부터 밤중까지 가만히 들어놓고 있는데 무슨 삶의 낙이 있겠어요. 살만큼 살았는데. 그러면 내가 이제 할머니 손을 꼭 붙잡고 뭐라고 그러냐면,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성당 가서 어떻게 좀 해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내가 이제 병자 가방을 들고 쫓아갔어요 할머니한테. 이때 할머니가 막 숨을 몰아 쉬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보좌신부를 만 6천 명, 만 3천 명 이런데 보좌신부도 하고 본당신부도 한 4천 명, 5천 명 해갖고 또 병자 성사를 많이 해갖고 딱 보면 알아요. 3개월 갈 거다, 한 달 갈 거다. 그래서 이제 내가 할머니 손을 잡고, 할머니 장례미사 내가 잘 해줄 테니까 강론도 잘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야, 하여튼 직천당 가서 이제 안부도 전해주고 내가 강론 잘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잘 가셔라. 할머니는 그동안 너무너무 고마웠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 손을 꼭 잡고 죽기로 이제 합의를 이제 봤어요. 이제. 장례 준비를 해라. 이제 그리고 이제 기다리는데 일주일이 돼도 연락이 없고 2주일이 돼도 연락이 없는 거야. 한 달 만에 다시 봉성체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가갖고 할머니한테 그랬어. 할머니 어떻게 된 거냐, 우리 살아서 안 보기로 하지 않았느냐. 이런 부활 때 돼갖고 내가 이제 봉성체를 나갔는데 할머니가 일어나서 나온 거예요. 날 마중을 나왔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신부님 이제 좀 일어나 다닐만 하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두션찬을 판국인데 일어나 다닐만 하다. 이제 90까지 한 남자하고 60년을 살아요. 살만해요? 한 남자하고? 한 여자하고 한 남자하고 부부로 만나서 딱 30년 사는 게 가장 맞대요. 저는 생각 잘했죠. 장가 안 가고 혼자 사는 게 정말 좋은 거예요. 신부님 난 노인정 가기 싫다는 거예요. 아니 왜 노인이 노인정 가기 싫으냐? 그때는 이 할아버지가 저한테 명언을 했어요. 무슨 명언을 했냐면, 형들이 심부름을 시켜서 가기 싫다는 거예요. 벌써 5년 전 얘기예요. 수원에 있는 아버지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아버지 노인정 가세요? 그때 아버님이 73이셨어요. 아버님 노인정 가세요 안 가세요? 그랬더니 안 간다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아니 왜 노인정, 집에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만 살고 자식들은 한 1km 반경에 떨어져서 살거든요. 아, 왜 안 가시냐고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 하시는 말씀이, 형들이 청소시켜서 가기 싫어. 할머니, 할머니는 참 죽기 전에 이렇게 래프팅도 하고 가니까 너무 좋다고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나도 원이 없다고, 이렇게 이 나이에 래프팅, 배 타고 강에 래프팅을 했다고. 작년에 97인데 또 와서 또 하고 갔어요. 그럼 제가 이런 강의를 끝나면 절 찾아오는 할머니들이 참 많아요. 신부님 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쫙 얘기하면 어떤 자식까지 있느냐 하면,
생활 그 보조금 나오는 것까지 뺏어가는 자식들이 있어요. 그 남 여러분들 얘기야 무슨 아이고 여러분들 지금 자식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늙은 노모 노부 어금니 몇 개 빠진 거 아는 사람 얼마나 있어요? 없어요. 열어보지 않는 한 얼마나 알아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엄마 아버지 어금니 정확하게 몇 개 빠진 거 아는 분들 몇 분이나 계세요? 없어요. 얼마 전에 한 분이 손 들고 나는 안다 그러더라고. 어떻게 하냐 보니까 몽창 빠져갖고 하나도. 그러면은 이제 몸 아픈 거 아들이 이해 안 해준 거 이런 것만 하면 내가 다 알아듣는데 우리 할머니들은 내 말 좀 들어보라고 그러면은 꼭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대동아 전쟁부터 이제 시작해요. 내가 신부님 대동아 전쟁에 시집 와갖고 노숟가락 뺏긴 얘기, 시집살이 한 얘기, 정말 고생한 얘기. 아 그래서 신부님 이제 해방이 됐어요. 해방이 돼갖고 좀 살만한가 했더니 아 글쎄 6.25가 터지지 않았어. 6.25 아직 이빨 얘기 나오려면 멀었어요. 정말 기가 막히죠. 내가 전국에 다니면서 강의를 이렇게 했는데 내 아버지 이 빠진 건 모르고 참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내가 이제 치과 의사 하나를 세례를 줬어요. 그래서 불렀어요. 내가 너 세례를 줬는데 내가 네 세례를 주면 내가 네 영적인 아버지다. 근데 우리 육적인 아버지가 이가 하나도 없다. 그래갖고 완벽하게 해드렸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갈비집에 가도 이제 심지까지 뜯어드시고 그 다음부터 이제 지리산 꼭대기까지 뛰어올라갔다 뛰어내렸다. 그때 말 안 들을 때 할머니 그 아들한테 속상한 뭐라 그러셨어요? 그렇지 나가 죽어라 그랬죠. 네. 할머니 그냥 나가 죽으라고만 그랬어요? 아니요 나가 돼져라. 이제 비행기 한 저녁 비행기를 타려고 저녁 한 5시쯤에 라운지에서 이제 음식을 시켜서 먹고 있는데 내 앞에 60쯤 된 초로의 할아버지하고 초로의 할머니가 서로 끌어안고 뽀뽀를 하는데요. 이 남자가 이 이마 눈에다 뽀뽀 한번 하고 I love you honey 하고 입에다 뽀뽀하고 I love you honey 하면 목에다 뽀뽀 한 시간 이렇게 쪽쪽 빨아요. 걔네들은 그렇게 살고 그렇게 살아야만이 살아요. 근데 우리는 안 사람 안에서 애 키우다 죽고 바깥 사람 바깥에서 돈 벌다 죽으니까 서로 사랑을 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남자들이 여자한테 honey I love you 뽀뽀 쫙쫙 해대면서 그렇게 해요. 여러분들 사랑한다는 얘기 들어요 안 들어요? 이게 우리의 큰 문제예요. 사랑한다는 말도 안 듣고 이 우리나라 남자들은 부인을 위한 이벤트를 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있느냐 하면 가을 젖은 낙엽 땅바닥에 붙어있듯이 쫙 부인한테 붙어있으면서 밥새끼 따박따박 그냥 받아먹고 끝난단 말이야. 설거지를 하기라나 뭘 하기라나 그러니 미치는 거죠. 근데 한꺼번에 다 주면 안 돼. 조금씩 그리고 그 자식이 나한테 돌려주는 게 있는 자식한테 줘야지 줬는데 안 주는 자식은 싹수가 노란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식한테는 주지 말고 내가 줬는데 나한테 준다 그럼 그 자식한테 계속 잘해주면은 그래서 저는 어머니하고 자식지간이 기브앤드테이크야. 근데 제가 이제 신부 돼갖고 한 달에 한번 집에를 가는데 이젠 더 놀라운 일이 이제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이제 밥을 아버지가 차려 드세요. 어머니가 안 차려주세요. 아버님 하시는 말씀이 엄마 성당 간다고 가방 들고 나가시면은 해 떨어지기 전까지는 안 들어온대요. 여러분들도 지금 오늘 아침에 상 차려놓고 지금 나왔죠? 네. 남편이야 밥을 먹건 말건 이게 완전히 세상이 바뀐 거죠. 어떻게 감히 남편 밥을 안 차려주고 강원도까지 옵니까? 점심 한 끼인데요 뭐 이렇게 간이 커졌다니까 여자들이. 제가 이 군부대 강의를 많이 들어가는데 꼭 군대 가면 자기 부대를 꼭 구경시켜줘요. 2군 해군사령부가 서해 교전한 부대예요. 그 배 막 올려져 있고 배도 구경시켜주고 근데 이제 3,000톤 꼼 구축함을 이렇게 했는데 뭐 포가 얼고 배 길이가 뭐 100m고 막 설명을 해주는데 옆에 대위 3명이 딱 걸어가는데 여자 대위가 어깨가 딱 벌어진 키가 1m 70이 넘는데 3,000톤 끝 구축하면 눈에 안 들어오고 여자만 내가 이렇게 고개가 돌아갔어요. 내가 신앙이 없는지 알아볼 거다. 그래서 나한테 들어올까 봐 나 무서워서 난 못한다.
그래도 신부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시냐. 신부님이 하셔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구마 기도를 했대요. 머리에 손을 얹고 뭐라고 이 신부님이 기도했느냐면 마귀야 부탁이니 제발 나한테만 들어오지 말아다오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마귀가 나간 거예요. 그래서 본당 신부가 그랬대요. 할머니 이렇게 맨날 택시 타고 나오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내가 봉송 잘 테니까 이 아픈 동안 나오지 말아라 돈 들여서.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신부님 괜찮아요. 그래도 이 성당 다녀보니까 저 교회 다닐 때보다 여기 성당 다니는 게 훨씬 싸게 먹히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이제 이렇게 도시에 나가서 엘리베이터를 타요.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얼굴 모르는 형제가 이렇게 눈이 마주쳐도 제가 웃어줘요. 빵긋 웃어주면은 저쪽에서 같이 싹 미소를 져주면 참 좋을 텐데 저쪽에 있는 남자가 딱 내가 빵긋 웃어주면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저놈을 어서 봤더라 이러는 표정으로 날 한 쳐다보는 거예요. 50대 되면 얼굴 뭐 오똑하고 눈 이거 다 똑같아. 얼굴이 그 얼굴을 다. 그런데 늘 웃고 살아온 자매는요 참 예뻐요. 편안해 보이고 주름이 한 560개 정도 이렇게 탁 하면서 얼굴이 굉장히 편안해져요. 근데 이게 안 웃은 여자는 주름이 17개밖에 안 생긴대요. 그러니까 560개면 자갈자갈자갈하니 이쁜데 부담스럽지 않은데 17개면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이마에 칼자국 나인 것처럼 쫙 굵은 주름 여기 쫙. 이 사람은요 웃어도 무서워요. 예,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젊고 예쁜 본당에 내가 본당 신부를 했었어요. 막 자매들이 막 수다를 떠는 내가 지나가는데 막 당황해 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분명히 내 욕을 한 거야 보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자매들한테. 괜찮아 이게 성당 다니면서 본당 신부 욕하는 재미가 최고 재밌는 거야. 예. 아니 뭐 성당 다니면서 그런 욕도 하는 무슨 재미로 살아. 걱정하지 말고 헤든 수다 계속 떨으라고. 우리 신부들은 주교님 욕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수다를 떨면서 살아야지 행복하지 참고 산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절대. 그러니까 참고 살지 마세요. 제발 이거 우리 성당에 뭐 원수를 사랑해라 왼뺨을 대면 다른 뺨을 돌려대라 이거 아주 미치는 교리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다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 다 사랑할 수 있어요? 다 사랑하는 사람 딱 두 종류예요. 미치든가 예수님처럼 빨리 죽든가. 아,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다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 사랑하려고 그러다가 미치지 말고 내가 좋은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더 많은 시간을 뺏기고. 아니 뾰족한 놈이 있단 말이야. 별난 놈이 있고. 예? 그렇죠? 아 근데 내가 이 사람한테 가면 자꾸 찔려. 그런데 성당에 갔는데 서로 사랑하시오 그래갖고 다음에 또 갔는데 여기 또 찔려. 아 그래갖고 또 아, 너무 미운데 성당에 가니까 또 내 탓이오 세 번 하고 난 다음에 사랑해 제가 가서 또 찔려. 갈 때마다 찔려. 그래갖고 내 마음이 상처 투성이야. 근데 아들이 학교 갔다 엄마 나 학교 다녀왔어. 그래 아, 집에 엄마 왜 그래 아, 말 시키지 마 나 승질나. 여러분들 차라리 그렇게 찔리는 게 나아요. 그 사람을 안 보고 기쁜 마음으로 있다가 아들을 기쁘게 맞이하는 게 나아요. 이 사람 안 만나도 여러분들 인생 안 망가져요. 이 사람 안 만나도 억지로 가서 그 찔리지 마시고 안 만나면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 이뻐져요. 근데 막 가서 막 들이대고 막 이게 삐죽한 놈한테 가갖고 계속 나는 구역장이니까 끝까지 사랑해야지 그러고 가다가 미치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랍니다. 근데 사실은 신부는 본당 신부가 최고예요. 뭐라고 그래도 교우들하고 함께 아이들하고 함께 할머니 할아버지들하고 함께 살 때 신부는 행복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이제 오늘 가시면은 여기 정막 강산이에요. 여기 해 떨어지면요 내 다리도 안 보여. 내 다리도 해 떨어지면 내 다리도 안 보여. 여기 뭐 여기 아까 잠깐 앉아서 아우 신부님 너무 경치가 좋다 그러는데 딱 하루 좋은 거예요. 하루 좋은 거지. 우리 수원교구 보금업장 내 동창인데 얘가 로마로 유학을 갔어요. 있기 전에도 뭐 친하게 지냈지만 유학을 갔는데 이놈이 한 달에 세 번 어김없이 전화하는 거예요. 생태마을 농사는 잘 되냐? 잘 돼. 그럼 또 다음에 전화해갖고 생태마을에 피정은 많이 들어오냐? 많이 들어와. 또 다음에 전화해. 너 몸은 안 아프냐? 안 아파. 다음 달에 또 전화해. 생태마을 피정은 많이 들어오냐? 생태마을이 농사는 잘 되냐? 6년 동안 변함없이 전화하는 거예요.
내가 전화 한 번 우리 성당 여기 사무실로 전화해갖고 우리 사무장한테 우리 저기 황 신부님 뭐하고 지내느냐고 그 정도로. 그러니 싫어할래야 싫어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나를 그렇게 전화해주는 고마워. 그 흠이 있다면 꼭 수신자 부담으로 하는 것 빼고는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들도 전화번호를 적어놓고 그렇게 하십시오. 근데 이게 50대 된 아줌마들을 보면 다 쌈순이야, 쌈순. 자식 보면 자식 보고 싸워요.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서울대학도 못 가고 저 지방대학 가고 자취비 무슨 뭐 등록비 이런 거 내 속을 새기냐 그러고 아들 보고 아들 보면 싸워요. 누워갖고 그냥 빈둥빈둥 거리면 이 왼수 같은 놈아 나가 돼지라 그러고 남편 보면은 남편 보고 싸워요. 당신 나한테 시집 와갖고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 그러고 내가 눈이 뼈지 시집 오기 전에 내가 그때 눈이 뼈지 저 인간을 믿고 내가 시집을 왔다 그러고 남편 보고 싸워요. 시어머니 보면 시어머니 보고도 싸워. 왜 죽지도 않고 그렇게 나를 이렇게 괴롭히냐고. 왜 쌈순이가 될까요? 우리나라 4, 50대 주부들이 자기가 행복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도 본당 신부로 이렇게 있으면서 냉면을 먹고 싶어. 그럼 총회장이 사줄래나 부회장이 사줄래나 성무회장이 사줄래나 안 기다립니다. 냉면 먹고 싶으면 어떻게? 내가 가서 사 먹어요. 내가 냉면 먹고 싶은지 누가 알아? 내가 가서 사 먹으면 되지. 그러니까 아무도 못 얻어먹어서. 그럼 이제 가을 지나고 나는데 가을 때 강릉 때 내가 교우들이 3천 여기 3,500명이라며 교우가 3,500명 냉면 하나도 못 사 먹었 얻어먹었다. 그럼 교우들이 무슨 생각할 것 같아? 우리 신부님 챙겨주는 사람 하나도 없고 빨리 장가를 보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가 사 먹어요. 내가 사 먹는 동시에 혼자 사 먹으면 청승 맞잖아요. 회장님들 데려가서 내가 사줘요. 내 돈으로. 신부님 무슨 돈이 있어서 나 강사료 많으니까 다 사줘요. 근데 우리 천주교 교우들은요 먹고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언제 효과가 나타나? 내 영명 죽일 때 다 돌아와요. 1,000원 갖고 얼마나 치사하게 구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1,000원 가지고 정말 1,000원 때문에 막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얼마나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 전철을 탔어요. 아 마음 편안하게 딱 앉아있는데 갑자기 누가 바구니를 들더니 맹인이 어두운 밤에 캄캄아 이러면 이때부터 갈등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 천 원을 줄까 말까 이때부터 괴로워하고 얼굴이 빨개졌다 하여졌다 누가 줄래 옆에서 누가 그런 적도 없는데 그쵸. 내가 100만 원 갖고 괴로워하면 또 이해를 해요. 이건 천 원 가지고 그쵸. 딸랑 천 원 가지고 이 줄까 말까 그리고 뒷꼭지를 보고 뭐라 그래 그래도 천 원을 줄걸. 하느님이 이런 나를 보고 하늘에서 무슨 생각할 것 같아요? 저걸 천당에 데리고 올까 말까? 아니 우리가 너무 이웃한테 인색하게 살아요. 내가 시장에 나갔어. 시장에 나갔는데 다리 잘린 분이 이 고무 타이어를 하고 막 음악을 틀고 껌을 이렇게 리어카에 밀고 와. 그러면은 야 천당 갈 공로 쌀 기회가 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무슨 생각을 해? 제발 내 쪽으로만 오지 마라. 성당은 막 지붕은 천막이고 막 여기 막 원추리도 피고 그러는데 맨날 선물 나오지. 성탄 때 밥 해 먹으라고 쌀을 선물로 주니까 교우들이 너무너무 좋아. 막 전화를 하고 난리가 났어요. 신부님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고마웠냐 그랬더니 너무 고마웠대. 그럼 그 고마운 마음을 구유 예물에 한번 표현해 봐라. 제가 이제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봄에 가을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모시고 꼭 여기 생태마을에 모시고 왔어요. 모시고 와갖고 어떻게 주일 학교 애들은 캠프 안 데려가도 할머니 할아버지는 2박 3일씩 내가 모시고 왔어요. 진짜 중요한 교회에서 중요한 세대는 할머니 할아버지예요. 미사 다 채우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제일 중요해. 그리고 죽지도 않기 때문에 계속 중요한 세대로 남아있어요. 할머니가 신문제 돈을 이마만큼 싸갖고 왔어요. 이거 뭐냐 그러니까 신부님 이거 내가 신축금으로 자식들한테 걷어온 거래. 그러니까 이 고객이 기절하니까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앵벌이를 알아서 해갖고 고해성사를 미사 전에 이제 주로 들어갔는데 아 고해성사 앞에 그 고해소 앞에 양심성찰 그 항목을 쭉 적어놨는데 거의 100가지를 적어놨더라고. 뭐 주일미사 빠진 거 뭐 교무금 떼어먹은 거 뭐 술집에 간 거 막 100가지 써놨어요. 보니까 내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야 저거 보고 있는 사람들 정말 우울하겠구나 그런 생각 들었어요. 아니나 달라 한 형제가 딱 들어오더니 숨을 팍 쉬더니 신부님 내가 3년 만에 성당에 왔는데 저거 앞에 보니까 안 걸리는 게 없다.
그 중에 특별히 6번, 27번, 65번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놈은 100가지 중에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6번이 무슨 죄인지. 그래서 내가 보석으로 2번, 6번, 8번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우들은 이게 미사 참례를 해도 막 기쁘거나 아, 내가 좀 하느님한테 경배를 드렸다, 내가 오늘 정말 알렐루야 아멘을 했다 이런 기분이 안 들어요. 미사를 해도 막 그렇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성가 소리 들으면 더 미쳐요. 내가 이 성가 이렇게 피정지도 나가서 부르다가 몇 번 죽을 뻔한 적도 있어요. 주여 임하소서 부르다가 죽을 뻔한 적 많아요. 어떻게 불러? 주여 이마 언제 숨 쉬어야 돼 이거. 이러니 죽는 거지. 이러니까 죽는 거지. 여러분들 개신교 이거 4분의 3박자로 불러요. 개신교 주여 임하소서 내 마음에 암흑에 헤매는 한 마리 양을 태양과 같으신 사랑에. 어 얼마나 좋아. 근데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부르냐면 청승을 떨면서 불러. 청승 태양과 애들을 다 유치부부터 6학년까지 다 안 치고 갑자기 불을 끕니다. 성당 불을 다 꺼요. 그리고 초 두 개만 딱 켜놓고 주일학교 선생님이 양심 성찰을 하자고 그래요. 양심 성찰을 갖고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이 읽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읽어? 유치부부터 6학년까지 안 쳐놓고 나는 엄마 몰래 헌금 1,000원 중에 500원을 떼어먹었어. 이러면요 유치부 애들이 눈꼬리가 막 올라가요. 저걸 어떻게 알았지? 내가 헌금 떼어먹은 걸? 난 엄마 몰래 오락실을 갔습니다. 이게 괴로운 거예요. 애들도 괴로운 거예요. 애들도 우울 컨셉으로 이제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제 솔메로 성지순례를 간단 말이야. 근데 막 버스를 타려고 그러는데 내 마음에 맞는 자매가 내 같은 버스를 탔어. 그럼 막 손잡고 팔짝팔짝 뛰어. 그 다음에 허리에는 돈주머니도 차고 간식도 했단 말이야. 아, 근데 레지오 단장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 컨셉은 우울인데 저거 너무 들떴다. 그래갖고 이제 버스에 딱 올라타면은 묵주를 딱 꺼내라고 그래. 묵주를 꺼내라고 꼭 고통의 신비를 꼭 해요. 이렇게 훌륭한 성인 신부님을 모시고 사는데 여러분들 뭐 하는 거냐. 주일미사도 잘 안 나오고 선교도 안 하고 그럼 또 그냥 팍 기가 죽어갖고 고개를 또 우울 컨셉 이 우울 컨셉으로 고개를 숙이는 거. 자 장하다 순교자 합시다. 장하다 순교자 주 이래면 진짜 장례차가 가는 거예요. 밥을 먹고 나면은 레지오 단장이 미안한 거야. 그래도 1년에 한 번 관광버스 타고 나왔는데 이거 묵주기도부터 기죽이기 시작해갖고 뭐 신부님 생에 막 아버지도 죽고 할아버지도 죽고 엄마는 거지가 돼서 돌아다니고 막 장하다 순교자까지 하고 막 십자가 얘기를 하고 하늘은 파랗고 꽃은 만발한데 너무 우울해. 그럼 이제 전심 때 술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한 잔씩 먹이기 시작해요. 한 잔씩 먹이고 돌아올 때 보면요 가관이 아니에요. 분명히 갈 때는 장하다로 갔는데 올 땐 차차차로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성당은 젊은 여러분들처럼 굉장히 젊은 성당이야. 젊은 아줌마들이 많았어요. 내리자마자 술을 소주에 박스로 그냥 먹는 거예요. 근데 딱 버스에 올라탔는데 올라타자마자 복도에 나와서 춤추기 시작. 근데 저는 이해가 돼요. 1년 내내 우울했는데 딱 하루 스트레스 풀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언제야? 성지순례 돌아오는 길. 한국 천주교 공인 다 똑같아요. 모든 성당이 다 똑같아요. 갈 땐 거룩하고 올 땐 난장판이야. 막 춤을 추다가 자기네들끼리 춤추니까 재미없잖아. 보좌신부하고 같이 추고 싶은데 맨 앞에 보좌신부는 앉아있는데 이 단장님들이 막았는데 제가 어쩔 수 없이 끌려나갔어요. 신부님 우리하고 좀 오늘만은 같이 좀 놀아달라고. 그래서 저는 춤출 줄 몰라요. 신부님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가 다 알아서 한다고. 어떻게 알아서 해? 내 손을 붙잡더니 막 그래갖고 이제 한 5분 정도 쳐갖고 이제 예의를 갖췄겠다 싶어갖고 아 이제 좀 들어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자매님들이 힘이 얼마나 좋은지 내 양복 뒷덜미를 딱 잡더니
가긴 어딜 가느냐고. 오늘만은 안 된다고. 우리하고 오늘만은 신부님 우리하고 함께 놀아줘야 된다. 그럼 막 추는 거예요. 뒤에 있는 아줌마들이 뭐라 그래. 야, 니네들만 신부님 데리고 놀지 말고 뒤로 좀 보내. 이러네.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이 아줌마가 한번 품에 안고 추고 저 아줌마가 한번 품에 안고 추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제발 나 좀 들여. 그때 뭐 보좌 신부님 지금이야 이제 막 인상 쓰고 성질 부리면 되지만 그때는 그게 됩니까? 막 보좌 신부 때. 통제가 안 돼요. 그런데 성당 도착 2km 전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누가 마이크를 붙잡더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러면요. 다 자기 자리로 뛰어들어가요. 알아서. 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전능한지 그때 딱 알아봐요. 하늘에 계신 명동 길에서 그럼 할머니 네 분이 이렇게 만나면은 사진 찍자고. 휴대폰이 있으니까 사진 찍자고. 근데 또 찍을 줄을 모르니까 그중에 제일 젊어 보이는 할머니한테 네가 찍으라고. 네가 제일 젊으니까. 이건 젊을수록 유리하잖아요. 휴대폰은. 근데 이 할머니가 이런 말 합니다. 나도 잘 몰라. 그래도 네가 찍어. 신부님이랑 이런 기회가 어딨어. 그래갖고 이제 할머니 세 분하고 나하고 이렇게 웃으면서 내가 이렇게 사진을 딱 찍으려고 웃으면은 할머니가 딱 사진을 찍으면서 하는 소리가 있어요. 신부님, 그런데 왜 내가 나와? 왜 내가 나와? 네가 나오는지 내가 나오는지도 몰라. 이제 동계올림픽 한다고 영동고속도로 고속도로를 다시 깔았거든요. 제가 오늘도 이렇게 나오면서 이거는 고속도로가 아니야. 비단길이야. 얼마나 곱게 깔아놨는지 비단길이에요. 이런 도로를 가진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나는 내가 보기엔 미국보다 대한민국이 더 민주주의가 좋은 것 같아. 왜냐하면 경찰서에서 술 먹고 난동 부리고 의자 내던지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내가 봐는 대한민국은 위대하고 대단한 나라야. 그래서 대한민국을 뭐라고 부르느냐면 대단해서 대한민국이라고 그러는 거. 대단해서 대한민국이라고. 우리 집에서도 벌어지고 있어요. 너 이번에 대학 떨어지면 너하고 나하고 접시에 코 박고 죽자. 아니 대학 떨어졌는데 왜 코 박고 죽어? 곧 대학 떨어진 게 뭐라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거지. 내가 보기엔 여러분들이 제일 행복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감옥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 누가 돈을 줘야지 감옥에 가볼까? 누가 돈을 줘야지. 성당에서 이제 한 할머니들 30분이랑 성지순례를 가잖아요. 인천공항에 딱 나타날 때 보면은 처음에 몰라봐요. 성당에서 보던 할머니랑 인천공항에서 보는 할머니랑 너무 달라. 선글라스 딱 끼고 스카프 목에 딱 두르고 돈을 얼마나 하는지 여기다 딱 돈가방 딱 차고 얼마나 멋있게 나오는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좀 고상하게 살고 싶으면 집에 직접 조명하지 말고 간접 조명 쫙 해놓으면 딱 방에 들어가 보면 집에 거실도 직접 조명하지 말고 밑에서 싹 쌓아올려봐. 기분이 그냥 와인도 마시고 싶고 춤도 추고 싶고 그렇거든. 근데 딱 파리를 가다 보면 딱 그렇거든. 그리고 그냥 한가운데 에펠탑이 30분마다 막 반짝반짝 불 거기 막 뭐 네온사인 막 하면은요 기가 막혀요. 근데 가이드가 그래요. 여기 예술의 도시 오신 거 환영한다고. 내가 드디어 이 예술의 도시 파리를 왔구나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근데 호텔 도착 5km 전에 가이드가 딱 일어나고 또 이상한 말을 해요. 여긴 에티켓이 참 중요하다. 문을 열면 잡아주는 게 에티켓이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내리면은 포터들이 가방을 여러분들 방에 갖다 줄 텐데 1달러 팁을 주는 게 에티켓이다. 그리고 호텔에서 나올 때는 그 침대에다가 왜냐하면 그 침대 청소하는 사람들은 월급이 없어요. 다 그 팁으로 사는 거예요. 다 이민자들이 하는 거니까 1달러를 내려놓는 게 에티켓이다. 그 얘기를 딱 들으면 할머니들이 이때부터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생각지 않았던 2달러가 딱 튀어나온 거야. 생각지 않았던 2달러가. 그래갖고 딱 호텔에서 딱 내리면 정말 포터들이 막 모자를 쓰고 막 가방을 들고 가려고 하면 할머니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놔두라고. 내가 들고 갈 거라고. 그리고 압권이 있어요. 성지순례 끝나고 할머니들이 나한테 하는 말이 있어.
신부님, 세상에 나가보니까 맨 내 돈 뜯어먹는 도둑놈들밖에 없다고.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내 생일날 내 기억해주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어. 냉면 먹으면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지질이 복도 없는 년. 냉면 사주는 인간 하나도 없고 내 생일에. 왜 내 생일을 남이 차려줘야 돼? 내가 차려주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야, 너 60년 동안 70년 동안 애썼다. 내가 오늘 너한테 한 톡 쏠게. 네 태어난 날이니까. 그럼 내가 가서 먹으면 되지. 그러니까 지질이 복도 없는 년이 먹는 냉면 맛이랑 내가 한 톡 쏘고 먹는 냉면 맛은 냉면 맛 자체가 달라요. 예, 여러분들 정말 천 원을 쓰더라도 멋있게 써. 폼나게 써요. 냉면을 먹어도 뽐나게 나가서 먹어. 내 조카들은 그렇게 저지방 대학을 저지하겠다고 저지방 우유를 그렇게 먹었는데 다 저지방 대학교 나왔어요. 근데 우리 조카 애들은 다 행복해요. 우리 조카 애들이 제발 삼촌 방송에 우리 얘기 좀 하지 마 그랬는데도 내가 안 할 수가 없는 게 애들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왜냐면 우리 조카 애 중에 한 명만 서울대학을 나왔으면 그렇게 친하지 않을 거야. 똑같이 다 저지방대학을 나와서 애들이 너무너무 친해. 그리고 우리 조카 애들은 직장생활하는 애들이 한 명도 없어요. 왜냐하면 직장생활에 이력서를 낼 만큼 스펙이 안 돼. 그래서 직장생활하는 애들이 한 명도 없어. 그런데 돈도 잘 벌어요. 크게. 난 내 강의 때 핸드폰 올려도 한 번도 신경질을 부린 적이 없어. 한 번도. 이것도 다 이해가 되더라고. 내 나이만 돼도 네 바지에서 울리는지 내 바지에서 울리는지도 몰라. 예. 또 우리 할머니들 내가 할 노인대학 강의해 보면은 핸드폰이 울려도 이게 끌 줄을 몰라요. 유일한 방법은 받는 거야. 딱 받아. 나 신부님 지금 강의 들어. 근데 저쪽에서 엄마 중요한 얘기야. 그러면 공간 개념이 없어져요. 말해봐. 그리고 나보다 더 크게 대화를 해. 무슨 일인데? 막 이러면서. 나이를 먹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깨워서 있으라는 거예요. 깨워서. 근데 저도 뭐 내 핸드폰 켜놨는지 꺼놨는지도 몰라. 근데 이 진짜 내 들은 얘기인데 어떤 자매가 핸드폰을 켜놨는지 꺼놨는지 핸드폰을 뭐 냉장고에 넣어놓고도 찾고 지갑도 잃어버리고 가방도 잃어버리는 자매가 있었대. 근데 여러분들 그렇죠? 지금 깜빡깜빡하죠? 옛날 같으면 46세 평균 연령이었을 때는 100년 전에 여러분들 지금 살아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 다 죽었어. 근데 너무 오래 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너무 오래 사니까. 잊어먹는 것도 많고. 근데 어떤 자매가 하도 건망증이 많은 자매가 너무 잘 잊어먹었는데 근데 한 번은 이제 운전하려고 딱 차에 탔는데 운전대가 없어졌더래. 운전대가. 내가 이제 잊어먹다 운전대까지 잊어먹는구나. 너무너무 당황을 했대. 이 운전대가 어디 갔나 이놈의 차에. 한참을 찾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앞문으로 타야 되는데 뒷문으로 탄 거야. 뒷문으로 타갖고 거기서 운전대를 찾고 앉아있어요. 신부님 말씀대로 성주순례도 가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다 했는데 돈 다 썼는데 그때도 안 죽고 주머니에 돈 한 푼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집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돼요. 그때는.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은 나중에 쓰려고 지금 가만히 있는 분들이 많아요. 나중에 쓰려고. 근데 내가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돈 쓸 수 있는 마지막 얼굴들이야. 나중에 어디서 나중에. 지금 안 쓰면은 나중에는 더 못 써요. 우리 오웅진 신부님 한참 젊었을 때 성령 충만했을 때 이쪽 쓰러진다면 이쪽 100명 쓰러지고 저쪽 100명 쓰러지고 그러는데 나는 25년 동안 안수기도를 그렇게 했는데도 쓰러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정말로. 그리고 그게 치유 은사 있는 신부들이 있어요. 확실히 그걸 내가 느껴요. 분명히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신부님 제발 그래도 안수 좀 해주세요 그래갖고 내가 탁 손을 얹으면은 내가 느껴. 내 손에서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게 느껴져. 응.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누르고 있는 나도 한심하고 더 한심한 건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치유하겠다고 머리 디미는 교우들이 더 불쌍한 거예요. 더 80 넘은 어머니가 웃으면서 얘기해도 성당 나갈까 말까 한대. 머리는 하얗고 얼굴엔 주물이 자글자글하고
웃어도 이쁠까 말까인데 거기다 인상을 써가면서 성당 좀 나와. 어떤 놈이 성당 나가고 싶어? 더 나가기 싫지.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말하면 그건 성교가 아니에요. 아들이 오래간만에 오잖아요. 얘야, 내가 하느님을 믿으니까 참 행복하다. 내가 지난번에 삼성산 성제 가고 신부님 강의를 들었는데 출세하는 거 그거 부러울 큰 없다고 그러더라. 나는 우리 아들이 더 자랑스럽다. 나는 너를 보면은 너무 자식 하나 잘 얻었다고 생각한다. 나는 하느님한테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가 사는 게 너무너무 기쁘다. 한마디 또 해서 신부님이 나를 얼굴을 보는 돈 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그러더라.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냉면 가서 사 먹었는데 오장동에 가서 냉면 사면 너무 맛있더라. 나는 하느님 믿어서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세상을 떠났어. 난 천당 갈 거다. 아들이 먹고 살기 힘들고 사는 게 지칠 때 엄마 생각하겠죠. 야, 우리 엄마가 살아생전에 그렇게 하느님 믿어서 행복하다는데 나도 하느님한테 가야지.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의 증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나누는 거예요. 지금 1940년도에 태어나신 분들, 1940년대 40년에서 49년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 손들어 보세요. 이분들이 제일 복잡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70년대 후반 되신 분들. 근데 60대 되신 분들은 120살까지 거의 살 거예요. 지금 60대 되신 분들은. 그리고 재수 없는 60대들은 200살까지 살 거예요. 200살까지. 이게 먼 미래가 아니라 바로 코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코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3D 프린터 기로 콩팥 만들 수 있어요. 간 만들 수 있어요. 요즘 시도하는 건 심장까지 만들어갖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한 90살쯤 되면은 85살쯤 돼도 그럴지 몰라. 생일날 아버지 이번 생일에 아버지 간 좀 갈아드릴게요. 그래갖고 간 갈아주고 내년에는 심장 갈아드릴게요. 심장 갈아주고 그런 세상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럴 세상이. 참 이게 오래 사는 게 2045년까지만 살면은 안 죽는다는 거예요. 2045년. 그러니까 내가 80살까지만 나도 살면 어떻게 쓴지 버티면은 안 죽을 수 있다는 거. 80살까지만. 내가 앞으로 60한 7년 정도 더 살면은 120살 되거든요. 67년. 근데 내가 앞으로 67년 동안 사는 동안 불면증이 있어. 매일 밤마다 잠이 안 와. 67년 동안. 그 여러분들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한 87세까지 살다가 죽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87세. 아주 딱 좋은 나이가 87세예요. 죽기 딱 좋은 나이가 87세 같아. 그거 넘었으면은 정말 안 보이고 안 들리고 불편해요. 그래서 87세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행복하게 떠나는 그런 마음가짐이 제 생각에 참 중요한 것 같아요. 10년 동안 병원 한번 안 가시다가 두 달 전에 쓰러지셔서 병원에 모셨죠. 병원에 모셨는데 내가 우리 형제들한테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 평생 자식만을 위해서 살았다. 가족만을 위해서 살았다. 오로지 정말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투신하신 분이다. 우리 아버지 병간호 간병인한테 맡기지 말자. 우리가 사형제니까 우리가 모시자. 그래서 누나가 제일 위니까 누나가 이틀, 큰형 이틀, 둘째 형 이틀. 난 이제 장가 안 갔으니까 나는 하루. 그래서 우리 뭐 형제들은 전부 다 결혼하고 손자들이 전부 다 아들딸 이러니까 아이들이 다 돌아가면서 아버지 병간호를 했어요. 그야말로 자식들 품에서 돌아가셨죠. 죽기 전에 하느님이 인간한테 준 최고의 선물이 뭔지 아세요? 마약이에요. 마약. 그래서 호스피스 병동에서 아플 때 진통제 놔드리는 거. 마지막 효도는 마약 많이 놔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원도 한도 없이 마약하고 가셨어요. 원도 한도 없이. 네. 마음껏 돈 쓰시라고. 그랬다 뭐 1억을 드리거나 2억을 드린 게 아니야. 100만 원, 200만 원, 한 달에 300만 원 용돈 드린 거죠. 그러니까 아버님이 노인정에 그 노인 어르신들 밥 다 사고, 또 우리 자녀들이 그 23명인데 아버지한테 식사하러 가면은 아버지가 밥값을 다 냈대. 우리 누나가 항상 하는 얘기가 아버지 지갑에 항상 100만 원 있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노인정에서 그랬대요. 물주 세상 떠나서 어떻게 하느냐고 그랬대. 물주 세상 떠나서 어떻게 했느냐고. 아버님이 1년 동안 원도 한도 없이 즐겁게 사시다가 세상 떠난 거예요. 저는 효도도 나중에 한다는 건 다 거짓말이야. 효도하려면 언제 해야 돼? 지금 해야 돼. 지금 부모님한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땅을 치고 통곡하는 거 다 소용없어요. 그냥 내가 지금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효도하는 게 그게 효도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은 오늘 내일 돌아가실 것 같다고 그러는데 내가 그랬어. 돌아가시려면 오늘 돌아가시라고. 내일 돌아가시지 말고. 근데 딱 10시 41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성수요일 날 아버님 장례 미사를 하는데 우리 수원교구의 주교님 네 분이 다 오셨어. 얼마나 그게 영광스러워요. 주교님이 네 분이나 오셨으니까. 왜냐하면 성주관이니까 주교님들이 외국에 아무도 안 나가시고 교구청에 다 계셨던 거야. 얼마나 좋아요. 그 성당에 수원 정작 꽃매 성당인데 꽤 그래도 큰 성당인데 신부님들이 꽉 차갖고 젊은 신부들이 지하에서 미사를 봉헌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냥 하루라도 더 살라고 용쓰다가 화요일 날 돌아가셨으면 7일장 하는 거예요. 7일장. 하루라도 더 살라고 용을 쓰셨으면. 근데 우리 아버지는 정말로 살아있을 때도 나한테 행복을 주시는데 떠나실 때도 행복하게 떠나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살아있을 때도 행복하게 사시고 죽을 때도 행복하게 죽으세요. 괜히 안 죽으려고 이렇게 용쓰고 저렇게 용쓰다가 누워서 10년 동안 똥오줌 싸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요 지옥이야. 절대 죽은 사람한테 그렇게 살더니 참 잘 죽었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좋은 소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 고맙다, 하느님 품으로 가라, 예수님 마리아 요셉한테 가라, 정말로 기도해 줄 테니까 이렇게 말해야지.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더니 이렇게 죽는다고, 정말로 지옥에 갈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면 다 영원히 듣는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미 감요를 다 해놨어, 고향에다가. 근데 아버지는 고향에 가기 싫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고향에 가고 싶고, 죽으면은. 그래서 아버지는 나는 고향에 안 가. 어머니 왜 안 가냐고, 그 고향에 그 좋은 산소 써놓고. 그래서 맨날 두 분이 간다 안 간다 그러시더라고요. 난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웃기더라고요. 왜 웃기냐면은 갔다가 모셔다가 묻는 건 우리인데 본인이 간다고 가고 안 간다고 안 가. 우리가 모시는 대로 가는 거지. 30년, 우리 아버지 30년생이시니까 87세니까 그때는요 장손집에 아들이 없으면 8살 이전에 큰아버지 집에 가서 양자로 자라야 돼. 아버지는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친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못 자라셨어. 그래 고향이 싫은 거야. 그래서 난 고향에 안 간다고. 근데 제 생각에는 그 아버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게 난 예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 원하는 대로 안성에 모셨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제도 갔다 왔어요. 그냥 오며 가며 가는 길에, 강의 가는 길에 한번 가서 뵙고, 우리 아버님 마지막까지 담배를 피셨어요. 그것 때문에 돌아가신 거지만은, 그래서 어제도 담배 한 대 탁 물려드렸어요. 피시라고. 갈 때마다 담배를 한 대씩 물려드리세요. 무슨 얘기냐면 부모하고 자식은 살아서도 좋고 죽어서도 좋아야 돼. 그런데 부모님이 10년 동안 똥오줌 싸고 치매 걸려갖고 지겨워. 부모님 찾아오지도 않았어. 그래갖고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그럼 자식이 땅을 치고 불효한 것에 대해서 울면서 통곡해. 그리고 돌아가셨는데도 부모님
먼 데다 모셔놔갖고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가고 살아서도 안 좋고 죽어서도 안 좋은 거예요. 우리 형님 둘도 나만 활동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형님 둘도 어마어마하게 친구가 많더라고 보니까. 우리 누님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냥 1,000명 이상이 조문객이 왔으니까 조의금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조의금도. 근데 내가 그 조의금을 싹 모아서 평창으로 갖고 왔어요. 우리 형제들은 조의금을 구경도 못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형제들은 조의금 구경도 못했어. 대신 내가 우리 형제들한테 보내준 선물이 있어요. 조의금 명단은 다 보내줘서 타이프 쳐갖고 갚아야 될 거 아니야. 갚아야 될 거 아니야. 나는 돈 있어도 나중에 안 줘요. 줄래면 언제 줘? 지금 줘. 나는 웬만하면 안 믿어요. 그 웬만하면 기대도 안 해요. 부자들이 와갖고 신부님 땅 팔리면은 꼭 봉헌하겠다고. 그래갖고 그냥 기대를 잔뜩 하고 있는데 그 놈의 땅이 왜 이렇게 안 팔려? 네 할머니가 할머니 차로 납치를 당했는데 이 할머니가 돈은 많은데 돈을 안 쓰는 할머니야. 차를 10년 동안 안 바꾼 거야. 원래 벤츠로 바꾼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바꾸려고 안 바꾸고 그냥 옛날 차를 타고 다닌 거야. 차에다 넣어둔 거야. 딱 틀으니까 내 강의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강도들이. 근데 일단 내 강의를 한번 들으면은 못 꺼요. 듣게 돼 있어요. 그럼 3천 헥타르면 얼마나 넓은 땅이냐면 1,000만 평이야. 1,000만 평. 여의도가 82만 평이야. 여의도가. 분당이 250만 평으로 시작해갖고 한 400만 평 됐다고 그래. 분당보다 두 배 더 큰 땅이야. 나도 그렇게 큰 땅인지 몰랐죠. 하늘에서 3,000 헥타르 뭐 한 3,000 평 되는 줄 알았지. 그리고 잠비아는 나하고 특별한 인연이 있는 게 65년에 독립을 했어요. 내가 65년에 태어났거든. 그리고 이제는 피정집을 여기다 져요. 한 200명 머무를 수 있는 피정집. 이제 저는 피정은 앞으로 한국에서 안 하려고요. 한 후원자가 나타났어요. 신부님, 내가 우리나라 경찰복 이렇게 국가에 납품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작년에 경찰복이 다 바뀌었잖아요. 바뀌었는데 자기네들이 납품하려고 해놓은 경찰복 4,000벌이 그냥 있는 거야. 그래갖고 그 베이지색 경찰복이 참 예쁘잖아요. 그래갖고 하복, 돈복, 잠바까지 싹 어디 처리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한테 기증을 했어요. 그 잠비아에 벌써 보내놨어. 그래갖고 잠비아에 있는 직원들은 이제 우리 잠비아 사람들은 전부 다 그거 입혀갖고 여기 싹 이제 내가 데리고 다닐 거예요. 또 이 방송을 보는 분들도 능력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냥 한국에서 맨날 테레비 보고 욕이나 하지 말고 이 기가 막힌 데 가서 멋지게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